이걸로 생존 게임 이런 걸로 생존 게임 내주면 안 되나? The most beautiful place on earth. Where everyone is welcome. Together, we can explore the wonder and beauty of Mexico. Mexico. Experience true freedom. Feel alive. 와. Let's go together as friends and family. 야, 근데 마우스 안 사라져, 안 꺼져. Are we ready for what happens next? 마우스 뭐야, 이 녀석? My friend. One thing I have learned chasing the horizon. Sometimes you just have to let go and enjoy the ride. 뭐야, 지프야? 호라이즌으로 뛰어들. 에이. 화끈한 질주, 나그랑 칼데라 화산. 와, 뭐야, 왜 여기로 왔어? 와우. 다 서피스로. 아, 여기 멕시코야? 잠깐만요, 근데. 죄송해요. 아니, 스팀 모드 켜야 돼. 아까 전에 킨다는 걸 깜빡했네요. 근데 노래가 저작권 걸리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스트림 모드 있다 하더라고. 어딨어? 스트림 모드. 이거네, 이거. 이걸 켜야 될 거야, 아마. 요거를 켜고 저장하고. 아까 그 비디오에서 그래픽에서 한 번 더, 제가 최고 높음이 한 번 더 있다는데? 없는데? 최고 높음 맞는데? 어? 최고 맞는데? 매우 높음 돼 있는데 왜 뭐가 있다는 거야? 뭐를 안티를 하나 더 올리라고? 이거 하나 더 올리라고? 8배 되네. 근데 왜 2배로 돼있지 기분이? 8배 해도 되나? 이것도 왜 꺼져있냐? 왜 꺼져있을까? 싸오 이거 렉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렉 걸리면 자존심 상하는데? 3090인데? 설마 걸리겠냐? 응? 이건 그냥 끄는 게 나아? 이게 끄는 게 낫나? 싸움만 올리면 돼? 맞서 싸우자고. 반사 최고 높음. 왜 이거지? 그냥 이게 한 단계 떨어져 있구나. 타협하냐고? 아유, 무서운데. 다 켜, 씨. 평저 아. 3080인데 다 올려도 꺼지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이 꺼져 있어? 다시 시작한대. 뭐야, 왜 다시 시작 안 해? 스스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블러 끄는 게 좋지 않을까, 형? 그리고 아니야, 자동차 게임은 블러 켜도 돼. 시네마로 되어 있음. 자동차 게임은 블러 켜도 되고요. 총 게임이 좀 약간 멀미나지, 1인칭인데, 이거는 자동차 모드로 할 거라서, 1인칭보다는 그렇게 상관없을 거야. 레이싱은 불러 있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마. 바탕하면 정리하라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초보 스트리머에게 34개월 동안 정기 구독했음을 알려 주세요. 베네딕트 자데베치 님 24개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왜 실행이 안 되지? 아침에 동숲으로 주민집 꾸며주기 전에 바탕화면부터 청소하고 꾸밉시다. 바탕화면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네. 옛날에나 좀 느려졌지 상관이 없어. 로우가 깔려있다고? 로우가 뭐? 아, 로스타크 저번에 했잖아. 발탄까지 했잖아, 발탄까지. 내 바탕화면 연구하지 마, 시꺼. 내 바탕화면 구경하지 마, 창피해. 뭐지? 내 바탕화면 보지 말라고. 바탕화면 리리움 날 것이네, 크크크. 게임 실행 언제 하냐고? 아, 왜 근데 실행이 안 되냐? 야, 이러고 멈췄어.
설마 실행조차 안 되는 거야? 옵션 몇 개 바꿨다고? 형 방금 옵션 스크롤 아래에 좀 더 있던데 고케얼. 뭐야?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래. 갑자기. 물결표 반가워요. 무시하고 할까? 0.14, 9613. 한 단계 더 나왔네. 아이씨. 무시도 되나?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그래픽 카드 그냥 무시하고 갈게. 저것도 최신인데. 원래 게임 하나 나오면은 최신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픽 업데이트 하면은 아마 그 맞춰서 딱 될 수 있어. 레이트레이싱도 있는데 3090 자존심 탓할까봐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거야. 반사 켰잖아. 레이트레이싱 따로 있어? 바탕화면 아이콘 정신없는 사람 특 본인은 아이콘 잘 찾음. 레이트레이싱은 차구경 모드에서만 적용됩니다. 됐네. 돼있는데 왜. 다 돼있지. 간다잉. 최고다 최고. 최고로 간다. SSR 품질? 아이씨. 아니. 아 나도 보긴 했어. 여기 화살표 하나 있는 거 거슬리네요. 이게 뭔데. 도로와 수면의 반사 품질. 됐지.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다. 오디오도 홈시네마 말고 헤드폰으로. 저도 헤드폰이고 헤드폰 듣는 사람 많으니까. 됐지. 못 참아 이제. 오. 이제 30 프레임이 나오게 되고 그는 설마 3090인데. 3070도 풀업돼요. 최적화고 쉬워요. 그래. 3070 따위가 풀업다 되는데 난 3090이라고. 깜노노하라고. 자, 야, 이 브레이크가 뭐냐? 3090 간다. 이 브레이크 뭐야? 엔진 브레이크인가? 아, 따위라고. 아, 죄송해요. 아,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마음이 나왔네요. 3070도 좋은 그래픽 카드지. 그렇죠. 좋죠. 3090한테는 안 되지만.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누업 덱스노우볼 불러가나? 돈의 소리 좀 꺼달라고? 그럴까? 근데 스트릿 게임이 아니라서 편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애들 내줄 시작하면 끌게. 이 게임의 자세 지지는 KO 편인가? 나오나요? The most beautiful place on earth. 오케이 그대로지. 내가 안 걸리지. Everyone is welcome. 멕시코. 아, 뭐 타주나? 이거 차 고를 수 있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현대차, 현기차 있냐? 현기차? 제네시스 없어? 없어? 아. 벨로스터 좋지 않냐? 유튜브에서 벨로스터로 다 바르는 거 봤는데. 가자. 플레이어는 근데 더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렉 없구만. 3090이니. 이 전작에는 벨로스터엔 있었는데 연기가 아까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않아? 고! 다 서피스로. 아까 카메라 시점 바꾸는 거 뭐였지? 1인칭으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브레이크. 흔들어 봐. 여기가 멕시코인?
알비구나. 1인칭이 진짜 타는 맛이 있긴 한데 어려워. 답답하고. 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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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페달 잘못 눌렀다. 응? 잠깐만. 되돌리기 가능. 잘못했을 때 되돌리기 가능. 저 앞에 있는 놈 누구죠? 이게 제일 좋아 운전하기엔. 1인칭 하면 잘 안 보여서. 뭐지 이 차? 시내로 왔다 시내로. 가도 돼? 가도 돼? 오이씨 뭐야? 에? 에반데? 약간 내. 얼마? 이번에 뭔 차야? 뜨겁죠. 야 이거 뭔 차냐? 뭔 차지 이거? 스팀이 모두 켜진 거 맞지? 어 저놈 뭐야 이씨. 오 차 돈다 차 돈다. 달려! 팝콘. 저 앞에 뭐야 저 연기. 나와! 내가 함께 할까? 내가 함께 하래! 왜 하라는 거야? 키 알려주는 튜토리얼 같아요. 여기 빨간색인 거 보니까 브레이크 하라는 거겠지? 아까 바로 브레이크 한 다음에 드립부터 갔었어야 되는데. 야. 1인칭, 오, 저 뭐야 저거 연기. 사막 뽀뽀. 폭풍의 눈. 시궁의 폭풍 속으로. 형 근데 레이싱 휠 가지고 있지 않아? 아주 오래 전에 유로트럭 할 때 빼곤 쓰는 별본 적이 없네. 없어. 없다고. 오케이, on my mark. 내 휠 찾지 마. 다음 차. Four now, that's fine. This could get a little rough. 오프로드 간다. 어? 멜린 속 질주. 라셀바. 포르샤. Not even a scratch. 포르샤 뒤에 와 선풍기도 달려 있고 좋네. 저거 뭐냐? 뒤에 달려 있는 거 창문에. 가자. 플라밍고스. 플라밍고. 더 플라밍고. 밀림. 오 시원하다. 맞다 정신없다. 안전해. 저거 쿨러야? 엔진 쿨러인가요? 무슨 에어컨 같이 생겼냐? 그 있잖아 그 에어컨 창문에 창문형 에어컨. 와, 와. 내장 그래픽 좋네. 어 근데 내 차 위에 뭐가 달려있는데? 저 줄 뭐야? 내 위에 줄 뭐 달려있어. 뭔 줄이냐 저거. 내꺼 여기 위에. 대감기. 뭐야 줄 달려있잖아? 아직 낙하산 있는거 아니야? 아 그건가? 안테나? 그래 FM 파워 FM 들어야지. 아씨 이게 왜 이렇게 돌아. 아 시원하다.
안테나가 저렇게 길어? 예스, 막 스펙타클한데. 오호. Qué maravilla. You're not gonna believe your eyes when you see this. Keep going. 달려, 달려. 오오. 돌아, 돌아. 핸들 돌 때는 그거 해줘야 되는데, 카운터 쳐줘야 되는데. 홍하. 지평선. 이번엔 뭔 차죠? 더 빠른 차로 줘. 오. This is the final drop. 마지막. The festival is waiting. 뭔 차지? Go go go. 오. 벤츠? 이야 이거 뭐야? 열나 빨라 보이네. 달려. Rest of the festival wins. 소리가 다른데. 뭐야 전기차야? 야 200. 와 졸라 빨라. 뭔 차지? 어! 너무 빨라. 아이씨 모르겠다. 아 너무 많이 나갔나봐. 너무 많이 나갔나봐. 뭔 차냐? 무슨 전기차 소리가 나는데? 엔진도 저거 뭐야? 배기구 가운데 있네. 가자고 300km. 우리 해줘야 돼. 길이네. 야 이거 무슨 운전대도 장난감 같이 생겼다. If you just arrived at Horizon Mexico, then you are in for a treat. 와, 위험한데. Get ready for the biggest Horizon adventure of your life. 후. 이게 속도감 제일 좋다. 이거 본네트 시점. 나무 밀어버리네. 선수 이겨야 돼. 저 파란 놈 저거 선방진놈 내 앞을 달려? 와 씨 뭐야 쟤는 왜 이렇게 빨라. 나 300km인데 320인데 저 무슨 뜬 거 아니야? 가자. 저 파란 놈 그렇게 빠르네. 오케이. 진동. 비행기 밑에 들어가는데 진동이 펑펑 오네요. That was day one of our Mexican Fiesta party people 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Please welcome. 야, 아까 벤츠 그 뭐냐? 열나 빠르다. 320km? To Horizon Mexico. 열나 빠르네. AMG? 패드 뭐냐고? 엘리트 패드, 엘리트 패드. 자, 캐릭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Mis amigos. 동양인 없나? 동양인? 여기 동양인인가? 이게 마음에 들겠는 친구가 없네. 어? 머리 왜 그래? 없는데? 멋있는 친구가 없네. 얘가 그나마 좀 난 것 같은데? 내려 간다. 머리도 약간 레이저 머리 없나? 레이저 머리? 이거 뭐야? 아까 그 머리다. 약간 슈마워 같은 머리. 약간 이런 느낌. 슈마워 머리는 뭐지 근데? 색이 난 것 같은데 얘는 머리가 너무 알록달록하면 또 없어 보여요. 무난하이. 에? 왜 의수가 있죠? 에이엠지. 아 의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네. 업체 이름고로 AMG 모델은 정식 튜닝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의수는 뭐야 근데? 팔이 멋있나 다리가 멋있나 뭐가 멋있을까? 응? 아 팔 두 개 다 할 수 있네.
다리 한쪽만 하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 아 언제 나와? 음성. 잠깐만 음성 들어봐야 되는데 미리. Is this thing on? Wait, it is on. Surely they know how my voice sounds now. Mic check. 1 2 1 2 Can you hear me now? 아 이거 여자 목소리잖아. Hello, hello. This is the sound of my voice. 뭐야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야? Hello. 남자로. 여자 목소리 가능하네. 음성 두 개밖에 없어. 이영! 이영 때! 왼쪽 다리가 의죽이긴 한데 운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토거든요. 의죽이라도 저 클러치 다 가능하죠. 어, 이거 이 차는 뭐냐? Hey, my friend. When you dropped from that plane, what were you thinking? I was doing all I could. 아, 라미로가 얘였어? Jamin told me to expect big things from you, but 남자코가 대단하다. So, 아까 나 멕시코틱한 주인공을 골랐네. Yes, Haley. I have so much to show you. Cerros, desiertos, la jungla, pirámides, la belleza de México. Your pronunciation was muy bien, by the way. Getting better. Listen, if you plan on stopping by the festival at any point, you'll need one of these. No promises, Jefa. I believe this is yours. How was your flight? Not bad. Exit procedure was a bit rough. Yeah, I bet. Come on. Rami will handle expeditions. I will coordinate festival. 뭐 어떻게 된 스토리야? 그냥 페스티벌 참가인가? Primita, ven. What do you call primita, primito? Alejandra. I saw what you did in the UK. Vamos a hacer de banda. Alejandra, right? If the rumors about what you can do with that engine are true, I'm sure we will. Oh, speaking of, did we get that delivery? Arrived this morning. 영국에서 넘어와서? Yes. Mira qué chulada. This is quite a collection. Bronco, you've got taste. I'll get them over to the garage. But which one are you taking out first? 뭐야? 아마. 아, 고르는 건가요? 토요타, GR 슈프라. 그래도 파크라이랑 다르게 얘는 포드 브론코. 스테이너도 전부 번역해줬네. 다행이야. 어, 쉐보레. 쉐보레인가? 차블렛? 코페. 이게 더 멋있는데? 이게 좋아? 야 이거는 아예 승용차인데 이거는 왜 찌푸요? 콜벳! 아. 콜벳! 이게 좀 간지나게 생겼구만. Can't go wrong with a Corvette. 공짜야 공짜? 이게 멋있게 생겼어. 오 2인용이네 근데? 얼마냐 이거? 이런 거 타고 싶다. 어? 탑승. It's gotta be the Corvette. 진짜 있는 차겠죠. Great. How about a personalized 번호판. Number plate? 아. 번호판 뭘로 할까? 호라이즌. 호라이즌 어때? 코리아 뭘로 할까? 멋있게. 코리아. 이 어딨냐? 코리아 넘버 원 01 가겠습니다. 멋있게. LADINS. 넘버 원. 아, 좀 구린데. 이건 뭐지? 마크인가? 어? 코리아 010. 어? 전화번호도 되겠는데? 010. 전화번호 가능한데? 이건 뭐예요? 이 마크는 호랑이 마크로 가자.
뭔가 멋이 없는데. 뭐 멋있는 문구 없을까? KOR 풍으로 가자고. 되나? 아 되겠구나. 다섯 글자로 되면. 그것도 멋은 없는데 그냥 내 이름이니까. 야 근데 이 풍이라는 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외국에서는 그 똥이라는 그런 느낌이더라. 푸잖아 푸. 그래서 한량으로 가야 돼. 외국 시청자들까지 유치하려면. 약간 풍 이게 똥이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후라서. 코풍. 한국똥 한국똥이 나가신다. Hey young. Talk about making an engine. 어떻게 구해? I know you've just arrived. 아까 그 벤츠가 연락 받았던데. We just need our superstar. 한 줄기 희망으로 쇼케이스 한 건가 이거? 아 쇼케이스 이벤트로 경로를 설정하래. Hope you're ready for this. 가야 되나 봐. Oh, I am ready. I'll be there soon. 쇼케이스 이벤트로 이동. 가다가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저 유저임 저거? 지난해 그 유저일 걸 저거? 유저지 저거? Our superstar is here, and he is making his way to our brand new showcase event. 아씨 왜 이렇게 느리더라? 나 너무 빨라. 이리지 못하겠다. 아! 사고 나면 어떡해? 오 사고 날 뻔했어. 드리프트 점수 준다. 드리프트가 아니고 차 도는 건데요? 드리프트다! 이게 드리프트지. 칼치기! 칼치기 하고! 이것도 연습해놔야 돼. 이따가 레이싱 할 때. 유저는 반투명으로 나오고 불투명한 애들은 AI에. 아 그래요? 오케이. 저 비행기는 왜 이렇게 낮게 날아? 새 차 주나? 아 그래요? 쿠폰? 나 기다려봐. 뭐 하는 거지? 일하는 건가? 한 줄기 희망으로. I'm not completely sure what your next showcase opponent is planning. 이 차는 또 뭐냐? 자동차 튜닝은 꺼져 있네. 난이도, 배치 순서 그냥 해. 이 차는 뭐야? 역시 이기면 점수 주나 보자. 가자고. This is Scotty Tyler broadcasting to you live from a plane. This time we are going everything we have got at this superstar. But good. 가자. There's a jumbo on the runway. Jumbo on the runway. 오. 뭐야? 후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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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가자고. 야 이거 길도 아닌데 막 가네. 가도 되는 거야? 최고 기록. 호호. 브레이크 안 해도 돼? At the stadium, going wild. Yes. What's it gonna take to beat this superstar? Let's see. 아니, 아니, 살짝 오른쪽으로 간 건데요. 그걸 안 쳐주네. 오만해. 약간 지름길인 것인데. 여기서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거 사는 거 아닌가? 와, 뭐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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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rgo doors are opening. You want to 말이 맞냐 제가? 뭐라는 거야 제? 제가 뭐? 이리 좀 간다. Go team motorcycle. Now it's a race horizon. Superstar driver versus daredevil biker. Who you got? 아하!
진짜 모터사이클 출발했네. 대감길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 여기서밖에 안 돼? 아호, 안 꺾여. 어, 자, 정신 차려. 억울하지 마. 극거분해. 가자. 극거분만 드리프트 해줘야지. 타이어 다 갈리겠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 실수를 반복돼.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조금 더 뒤로 대죠. 풍영이 운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오. 풍영 지금 기차가 가는데 밖에 나갈 땐 수행지서가 바로. 아, 다시 기회 줘. 아니 왜 안 꺾여? 브레이크 밟았는데? 고. 그냥 그 브레이크 드리프트 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부딪혀도 다시 하래. 그냥 가. 완벽하고 싶었는데. 완벽하면 인간미 없으니까 조금씩 부딪혀 줘야지. 어, 쟤네 뭐야? 막 날라다녀. 오토바이 녀석들 밀어버려. 훌륭한 기물 파손? 체크포인트. 저놈 쳐버려. 아! 성공했다. 훌륭한 드리프트. 속도에 맞춰서. 오, 저거 뭐 날라다녀 저거. 저놈들 막 치는데 저거? What is that? 근데 막 어디 막 지름길로 간다는데. 어, 저 막 날라다니는 저 뭐야? 저거 뭐야? 날다람쥐 저거 뭐야? 야, 오토바이 버렸네 쟤. 날다람쥐 녀석 뭐냐 저거? 저리 안 가? 낙하산까지 와. 오토바이 왜 이렇게 빠르냐? 완료 1위 나 혼자. 좀 많이 부딪혔는데 아직 경쟁이 아니야. 오케이. 아, 스턴트 팀이야. 내가 이겼네? 마지막에 이겼다고? 어떻게 된 거야? What a race! That was incredible. As a thank you from Horizon, you can keep the car. 아, 보상으로 2차 줬다. 방금 탄 차. 포드 1위를 완주. 2위를 할 수도 있구나. 낙하산 펴가지고 내가 이겼다. 낙하산 펴가지고 내가 이긴. 날다람쥐 그 녀석인 것 같은데. 사람이랑 어디 싸우냐고? 모르겠는데. 페스티벌 부지로 다시 가면서 막 이거저거 해야 경치 많이 줬던 걸로. 어씨 뭐야 이게. 속도감 되게 좋지 않나 이거. 지금 나 그 저 뭐야 그 앞에 본네트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본네트 나 매달려 있어. 이거 뭐야? 아, 기술. You can use your skill point here. 스킬 포인트. To unlock perks. Every card has its own set. 1점밖에 없는데요. 스킬 1점밖에 없는데. Can be spent on any car you own. 해당 장차를 보유하면 즉시 3000 SP를 획득하세요. 이거 지금 끼운 거고. 니어머스 기술 점수가 10% 증가. 드리프트 점수 증가. 기술 연세가 튼튼해졌다. 25점? To unlock this perk, you first need to have unlocked an adjacent perk. 안 찍힌 거잖아. 됐다. 스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 And send. Now, how about some Foo Fighters? 어, 경치 좋은 거 봐. 중요한 거.
걔는 AI 하는 거지. 1.2km 목적지 저기거든. 여기로 가도 되나? 지름길 능길이로 갑니다. 후. 걔네. 아씨. 아 강제 점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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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씨 뭐야 이 녀석들. AI 왜 이렇게 많아. I've had a few requests come in, both in need of a talented driver. Care to take a look? My friend Carmen is looking to photograph some storms in the area, and she's asking for a driver with strong off-road skills. And Alejandra has requested a driver to help her search for a long-lost watcher. We've got a bit of time before the next big event. Who should we contact first? 둘 중에 캐스트인가 봐. 뭐 할까요? 이거는 모래 폭풍 사진 찍으러 가는 거고, 이거는 무슨 고대 사원 이런데 몰레이 언덕. You sure we can make the schedule work? I can come back for the other one later. I'll help Carmen. Roger that. I'll let Alejandro know you can help her later. 켰는데 좀 불안하다. 왜 노래가 자동차 계속 나오지? 라디오 노래가 그냥 나오는데 쟤네는 그건 것 같아. 저작권 없는. 분명히 컸거든. 라디오 DJ. 아니 꺼져 있잖아 이런 씨. 아페카 다 못 간다. 유튜브 못 간다. 아니 분명 아까 켰는데 어떻게 된 거야? 씨, 어쩐지 신나더라 노래가. 이. 다시 해. 됐지? 이제 됐지? 아니 한 번 더 확인해 봐. 아까도 분명 했는데 저장이 안 됐나? 어, 됐어. 됐어. 지금부터 다시 갑니다. 지금 할 게임은 포르자 오탄이고요. 잠깐 제 앞부분 제가 지금 설정이나 이런 거 짜잘한 거 유튜브에서는 좀 바쁘시니까 유튜버 분들은 다 자르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 하러 가는 중이고요. 폭풍에 누구 누러? 아, 에이씨. 어디 갔냐고? 퀘스트 지났다고? 뭐? 뭐 인마? 잠깐만. 만약 엔터 돌리면 저작권 음악 나오더라고. 그냥 저작권 산 거 같아. 다시 지나갔네. 가자. 아 빨리 좀 가세요 좀. 아, 아 여기 차에 차가 이렇게 많아 레이지 게임에 비키라고 씨. 폭동치 저기다 저기. 어 왜 안 돼? 가서 멈춰야 되나? 폭풍의 사진을 찍고 싶나? 여기 시작 엘 까미노. 어 8분 20초 내로 돌파하면 별 3개. 8분 20초 별 많이 받으면 스킬 많이 주겠지? 스킬 있어야 또 경험치나 이런 거 빨리 얻고 더 차도 빨리 푸고. Oh, you're the driver everyone talks about. Haley's asked for pictures of all the cars at the festival. It's called Horizon Promo. Got him. And obviously, we want action shots, fast ones. Ruby, I can do fast. Let's go. 뭐야 이 차는? 지쁘네. 내부 사진을 찍으라고? 사진도 내가 찍는 거야? 일단 폭풍 속으로. 자 내부 한번 봐주시고. 갑니다 폭풍 속으로. 어 렉! 렉 잠깐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아까 바이러스 위협 떠가지고 알트탭 한번 될 것 같아. 맞죠? 아, 자꾸 저 윈도우 디펜더는 맨날 바이러스 위협이야. 8분 20초 안에 가야 된다고! 별 3개 먹어야 된다고 다시! 목적지까지 간다. 아 모래폭풍 봐.
야, 근데 이 차 오프로드 잘 달리네. 아! 어, 어, 어. 괜찮나? 어, 1km나 돼. 지금 몇 분이죠? 1분. 빨리 가야겠다. 지름길 없나? 눈길이로 가지. 만약에 이상한 데 갔다 큰일 날 수 있어. 길대로 가. 모래 퍼붓 물이야, 이거? 못 참아. 지름길 가능이네. 사진 모드. 이거 찍으면 되는 거? 된 건가? 오케이. 돌 하르방 같은 건 뭐냐 이거. 뭐야? 아, 시간 널널하잖아.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였어? 난 여러 개 있는 줄 알았네. 사고 사진? 아, 간단하네. 너무 시간이 많이 나길래 빨리 찍고 빨리 찍고 가려고 했는데 한 8개 되는 줄 알았는데. 영, we've kicked off 어, 이벤트 뭐야? 왜 이렇게 많아? New events. So it's time for you to get out there and show us what a superstar can do. Everything you do earns you accolades. Think of them as mini challenges that cover races, stunts, exploration, everything. If you earn enough accolades, 찬사 점수를 5,700점 획득해서 어드벤처 챕터를 해금 아래. What do you want to do first? 말파이스 추천 찬사. 훈타 알렌 스피드존. 뭘지 이게? 훈타 알렌 PR 스턴스 다 해버려? 와, 파티에서 좋네 여기. 150. 너무 느려. 320은 돼야지. 유턴이에요, 유턴! 드리프트! 타이어 다 탔다! 타이어 다 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꺾는데? 아, 너무 빨리 꺾었다. 괜찮아요. 턴 레프트, 뭐 내비게이션도 있네. 바로 또 꺾어줘. 아, 이거 드리프트 안 되냐 이렇게. 이거 지름길로 가면 안 되겠지? 스피드존. 도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빨리 달리네.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안 돼, 벗어나면. 이게 그리고 연속으로 가야 기술 연쇄에 무슨 보너스가 있네요. 이걸로 점수를 많이 막는 거인 듯. 훈타 알렌 클리어? 쉽네. 어려운 거 없어? 클리어 된 거지 이거? 저기서 멈추는 건가? 아, 여기 자체가, 아, 여기 거리 자체가 그 훈타 알렌 스피드존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별 두 개였고, 그쵸? 여기 가면 아, 자동으로 돼. 저쪽부터인가? 어디서 가는 거야? 저기 하나 더 있다. 다른 거. 다른 거 하러 갑시다. 저쪽에 있거든. 맵에 보시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좀. 퀘스트로 가면 될 듯. 여기 퀘스트. 뭔데? 직선 코스. 아씨, 속도 줄여야 돼. 달려! 달려, 달려! 그냥 달리면 되는 거?
항의됐고. 뭐야, 끝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냐고! 지도 봐, 다음 걸로 가. 새 자동차? 자동차 일러 퍼주네. 이거 지금 방금 한 거야, 지금 직선 코스. 상위 100%? 장난해? 푼타알렌, 초보자. 별 3개 하면은 250점 넣어주고, 총 합쳐서 3700점 벌어라 이거예요. 직선 코스에서 별 2개, 241km로 달려야 되는데, 내 차가 그 정도는 안 나와, 지금 차가. 아까 벤츠 아니면. 240km는 안 나오지 않나? 200을 못 넘는데? 말파이스 가자, 말파이스. 나와? 안 나올 건데. 차 좀 바꿔볼까? 자동차 뭐뭐 있나 볼게요. 12개나 있어, 나 지금. 콜벳. 이거 뭐야? 환영팩? 잠깐만.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걸로 탑시다. 타이칸!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타이칸 빠르지 않냐? 뭐가 좋은 거지? 이것도 빨라 보이는데, 이거. 아폴로. 잠깐만. 이거 자세히 보기 한번 해보자. 속도가 7.6, 핸들링, 가속 7.9. 타이칸. 속도 10, 타이칸. 자동차 배달해. 속도가 10이요. 아, 포르쉐. 소리 안 나는 거 봐, 전기차랑. 와, 소리 부드러운 거 봐. 이야.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소리 안 나는 채로 300km 간다! 와, 313. 빠른 것 같아. 소리가 너무 안 난다. 너무 조용하다. 소리가 나야 멋있는데. 야, 그 포르쉐 타이칸에 그 소리 키는 거 있는데. 전기 소리 막 나게, 막 우주선 소리 나게 할 수 있지 않나? 자, 이거 됐어요. 별 세 개 되지 않았어. 왜 안 됐어? 별 두 개지? 329 가야 되네. 그래야 별 3개네. 313 했는데 아쉬워. 아쉽다. 여기 한번 가볼까? 이건 뭐야? 활주로? 활주로로 간다. 와, 부드러운 거. 와! 와, 멈춰. 부드럽구만. 다른 시 좀 보여달라고? 유리창 다 깨졌네. 다른 시점. 여러분들이 너무 또 뻔한 시점만 보면 그러니까 360도 도는 시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씨, 포르쉐 내 거 망가졌네. 수리비 2,0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더 나올라나? 유리창 담는데? 벌레짝이 돼버렸어. 오. 이거 아까 시뮬레이션 껐는데? 자동차 파괴되고 그런 거. 그래도 이 정도로 파괴됐다니. 파괴 껐는데도. 아, 근데 이거 포르쉐 타이칸 다 좋은데, 소리가 전기차라 소리가 안 난다. 그게 좀 아쉽다. 뱅! 소리가 나야지 좀 멋있는 옵션이 있지 않을까? 수륙 양용 가능? 여기 안네. 아, 그래요? 흠집도 안 나는 옵션 있어? 약간 흠집 났네. 야, 포르쉐가 지금 차가 별로네, 타이칸. 소리도 안 나고. 차 소리도 안 나고. 불량이네, 불량. 이쪽으로 바로 가자. 여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활주로? 벌목군. 아! 뭐야? 점프 되었어? 갔다 와야겠다. 어?
사기 옵션 크면은 아마 중간에 차 나갈 걸? 어, 나 차 깨끗해진 거 보소. 형한테는 K9 가죽보가 딱인 거 같아. 소리가 없잖아. 아니. 뱅 소리 나야 되는데 이거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제보 자동차는 아이고 이. 와, 브레이크 하는데 와 너무 빨라서 이 여기까지 밀리네. 엔진 브레이크 써야 되나? 자 간다. 잉.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이 미션을 하겠습니다. 활주로. 무슨 아담한티움. 어디로 가서 하자고? 1인칭으로 갈까? 멋있게? 어디로 가? 됐다, 끝까지 왔다. 간다, 못 참아. 초스피드 간다. 나 퀘스트 다 했나봐. 시끄럽고, 이전 간다. 아, 뭐 하는 거 내고? 지금! 몇 킬로야, 지금? 300! 330 돌파! 340! 350! 360! 370! 380! 으아! 어디까지 가냐? 이거 뭐야? 죽었다, 나! 낙하산 없어? 아! 몇 키로? 몇 키로야? 와! 사! 좋았어. 별 세 개. 와, 입수했다. 침수로 마무리? 침수차 포르쉐 팝니다. 아이칸. 전기 잘 들어오고요. 자, 일단은 다음 미션으로 가야 돼. 여기는 뭐야? 물랩의 타운 램 스크램블? 아, 우승하래 여기서. 뭐 있다. 이제 한번 나서 볼까? 아, 근데 포르쉐 다 좋은데 소리가 안 나. 자동차 바꿔. 빠르긴 빠른데 소리를 나려면 이게 잠깐만. 그게 되나? 튜닝이 되는지 볼게. 업그레이드 튜닝이거든. Looking to upgrade your ride?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Let me show you around. 개별 부품 사용자 지정으로 지금 포르쉐지. 플랫폼 및 핸들링 구동 방식 타이어 모터 고전압. 아 이러면 오프로드에선 떨어지는데 핸들링이 좀 더 좋아지는 S2로 업그레이드 되네. 고인물꼴로 튜닝하는 게 편하다. 그게 뭔 소리야? 소리는 없어. 소리. Handling. You can swap out your drivetrain here. 소리 옵션 넣어야 되나? Oh, we have tires, my friend. 배기 옵션 넣어야 되나? 배기 옵션? 다른 사람 걸로 검색해서 아 가오상하게 배기란 말이에요 지금 저보고? 하, 참 어이가 없네. 잠깐만 속도도 빠르고. 간지나는 걸로. 타이칸이 진짜 빠른 거구나. 근데 타이칸이 10 아니었나? 야 이거 뭐냐? BMW의 속도는 떨어지는데 핸들링 가속 출발 속력이 지리네. X5. 왜 X5야? 나 X3인데? 맞아? 내가 본 X5랑 많이 다른데. 뭐 많이 달아서 그런가? 뭐 뒤에 달아가지고 제동력도 좋고 X5 BMW 오너잖아. 나 못 참지. 아 M3지야. 그래 저 앞에 키드니그릴 좀 비슷하게 생겼네. M3지는 원래 비싸. 이렇게 생겼구나. X5가 맞긴 맞네요. 뒤에 M이 붙으면은 스포츠카 되면서 비싸지거든. 성능도 훨씬 좋고. 아 이게 문 열고 탈 수가 있구나. 이게 레이스에 따라서 맞춰서 타야 되겠는데 그쵸? 빠른 놈, 가속 빠른 놈, 커브 빠른 놈. 근데 이거 무슨 레이스였지? 페스티벌 전초 지점? 랩 돌기야 그냥? 나 근데 뭐가 꾸겨있다고 돼있어.
싱글은 멀티로 해야지 장난? 입장해. X5 한번 타볼게요. 응? 여기 또 여기로 왔지? X5 타라고 임마. 내 도네에서 비켜 제지야. 아 도네 이쪽으로 가시고 입장. 아 왜 자꾸 여기로 들어오냐? 여기서 아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 아 여기 그냥 집이야. 아 나 페스티벌이라 뭐 대회 하는 줄 이거 우리 집이야? 전투지죠? 에이씨 어쩐지 자꾸 집에 들어가더라. 아 집이네? 아 나 여기 온 줄 알았어. 물레타운. 아 나 어쩐지 계속 집에 가더라. 나와 집을 물레타운 가게. 우리 집이네. 가자. 야 뒤에 저 뭐냐 저거 접시. 날개 뭐야 왜 이렇게 커. 와 이것도 빠르네. 빠르다 이거 진짜. 완전히 좀 핸들링 좋네 이거. 감기네 감겨. 아 360도라? 여기거든. 몰레타운 몰레타운 스크램블 협동 PVP 있는데 지금 싱글밖에 없네. 나중에 풀리는 건가? 구불구불한 3비탈 봄. 오케이 여기 간다. 3비탈이니까 약간 오프로드의 커브 좋은 걸로. X5 괜찮을 것 같은데? 세 바퀴? 브롱고로? 브롱고는 너무 오프로드 아니야? 맨 앞에 거 브롱고? 브롱고 한번 가볼게 그러면. 뭐 뭐든지 잘 운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 한 대 삽시다. 한 대 공짜라는데. 제일 좋은 거라도 하나 사자. 아니 커마의 의수 의족이 왜 있어 했는데 운전하는 거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의수 하나 추가해줘. 다들 오프로드인데 큰일 날 뻔했네. 타이칸 타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타이칸 다 갈 뻔했네. 반판 할 뻔했네. 브롱코로 타고길 잘했네. 다 차가 더럽대. 가자고. 1인칭 나와 이 뽑아가지고 씨. 어어 제일 먼 시점이 사실 운전하기엔 제일 편한데 스펙타클함이 떨어져. 그래서 자동차 시점인데 좀 가까운 시점으로 갈게요. 운전하기는 이 시점이 제일 편함. 이 제일 먼 시점 1인칭이 제일 어렵고 제일 리얼하지만. 그래서 아 영태야 지금 시청하지 말고 지금 레이스 중이잖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관중 한번 봐주고. 오케이 이제 실수 없이 갑니다. 몇 등이야? 12등.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거 뒤로 돌리는 기능 잊지 마시고요. 많이 돌려주세요. 아까 시점 정하느라고 좀 그랬으니까. 야 이거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야? 누르면 누르는 데까지 돌아가나? 처음부터 가능? 이거 뭐 무한인가? 여기서 간 여기서 하자. 그만 그만. 오케이 진짜 레이스 갑니다. 3등이네 여기는. 이건 잔챙이들 그냥 이기지. 진짜 사람이랑 붙어야 돼. 멀티로 와야 돼 멀티. 어? 체크포인트 뭐야? 예? 뭐예요? 아니 살짝 벗어난 거 그거 안 쳐주네 아까부터. 오케이 뒤에서부터 따라잡는 재미가 있지. 드리프트. 아 가자. 가차 없네. 살짝 벗어나도. 저긴가? 어서구요. 열심히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다. 네, 브레이크를 좀 더 빨리 잡아야겠네요. 엄청 미끄러져. 엄청 미끄러져. 여기서 잡아. 빨갛게 떠있는게 브레이크 잡으라고 돼있는거거든. 드리프트를 해야 이게 속도가 많이 안 줄거든요.
아이씨 또 왜? 이게 너무 벗어나서 그런가 봐. 내가 안쪽으로 좀 갔거든. 저 체크포인트. 아, 저 초록색 저기 있구나. 오케이. 저걸 아까 놓쳐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중간중간 저기 있어가지고 저거 없을 때는 가도 되는데 저걸 놓치면 그냥 맨 뒤로 가버려. 웬 랩이야? 한 바퀴 더 남았죠?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체크포인트가 중간중간 계속 있네. 저거 좀만 가도 바로 있어. 야비 못쓰게 지름길을 갈라 했는데. 저기 있죠? 드리프트 좋고. 아 이거 타이칸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오픈데? 너무 오프로드야. 와 이거 중위권 그룹에 있어요 지금. 상위권이 저 앞에 있거든. 아 딜어. 아무래도 체크포인트 통과 못한 것 같아. 6인가요? 아부수시길래 6등 좋아. 자 저기 저기 좋아. 5등 이거지. 따라잡는 맛 좋지. 보셨어요 지금? 더블 드리프트? 더블 이니셜 드리프트. 드리프트 이거지. 야, 너무 드리프트 했다. 근데 아씨 왜 안 먹어 드리프트가. 속도가 안 나네. 가죽 부딪혀가지고. 자 내가 5등이고 쟤 4등. 상위권 그룹에 가야돼. 지금 1등 어딨어? 저 앞에 있어. 이번에 따라잡아야돼. 마지막 랩이야. 장난 그만 치고 엄근진 갑니다. 나와 임마. 속도가 안 나네 이것이. 자 4등. 아 상위권 너무 먼데. 절대 실수 없이 가야되네. 저기 보인다. 3등이지. 1등은 어디갔지? 드리프트 부드러워졌고. 우와 와 이거 속도가 안주네. 거리가 안줄어. 저기 있다 1등. 될라나? 아 브레이크 너무 빨리 느리게 했다. 아 이번에 좀 했으면. 이야 여기가 자기 포인트야. 여기서 무조건 따라잡아야 돼. 여기서 완벽한 드리프트 보여줘야 돼. 고 야 너무 브레이크 했다. 너무 브레이크 했어. 고 도루마보 이거 너무 얌신데. 아씨 어쩔 수 없나? 가보자 가보자. 거리 많이 남았어. 너무 급커브야. 미래를 알아도 바꿀 수가 없어. 미래를 봤어. 이길 수 있는 미래가 없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나를 잡아야 된다고. 멀티는 안 되지. 멀티 되면 다 시간 돌리게 해가지고 어? 각자 시간 돌리게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없을 듯. 아 여기까지인가? 아 4등. 아 드리프트를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드리프트 하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완벽하게 할 거 아니면. 4위 조금 아쉽다. 4위도 잘한 거야. 내 차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박살 났네 박살. 그립 주행이 더 빠르다고? 야야 뭐 잘했다고 리플레이 보여줘. 나가 임마 나가라고. 뿔 잘했다고 뭘 잘한 플레이라고. 1등도 아닌데. 야 근데 이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이랑 어떻게 붙어요? 뭐야 저놈이야? 로봇춤? 아, 좀만 올리면 되네. 아직 튜토리얼이라고? 드리프트에서 닭대기 하나 모자라면 드리프트.
Hey, young. Great work out there. 다음. We're just about ready for a Horizon adventure, and we want you on the project. Speak soon. 애들을 더 올려야 되지. 다음 거 한번 가볼게. 다음 거 옆에 하나 뭐 있거든요. 비행기. 이건 완료한 거고. 비행장 크로스 컨트리 서킷. 여기 가자. 여기 완료 안 했지. 저기는 서킷이니까 좀 빠른 거 가도 되겠지? 인공지능 잔챙이랑은 안 하겠다. 인공하겠다는 진짜 잔챙이라며. 그립주행 어떻게 하는데? 봐봐. 여기 빨간색에서 브레이크 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립주행이 뭔데? Hey amigo! Discovering already, are you? That was an XP board. 한자 격파. The Horizon team have hidden them all over Mexico. There's plenty more to be discovered if you're. 핸들 꺾지 말고 그냥 드립 브레이크를 하라고? 이렇게? 급정거 주행 스타일. 그냥 감속해서 그냥 커버하라고? 아 가오 상하잖아 그러면. 자 갑니다. 이렇게. 아 멋이 없잖아. 이렇게 하라고? 급정거 그냥 주행. 빠르긴 한데 멋이 없잖아. 드리프트 하면 안 돼? 이러면 너무 안정적이긴 한데 노잼이지. 비행기 서킷 한번 가볼게요. 진짜 멋없는 건 꼬라박고 드리프트도 못하고 차부터질 거야. 이거지 드리프트 물잠지. 자 비행기 서킷. 야 서킷이 길이 좀 구리다. 크로스 컨트리라 그런가? 땅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네요. 이건 뭔 차로 해야 될까? 여기 싱글인데. 뭘로 할까? 아까 점프대 하는 데인데. M5? 형님 필수품 사이가 고르려고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린 풍영의 4차를 보고 싶다. 필수품이 뭐야? 아니 자동차 잠깐 기다려봐. 이것까지만 하고 차 뽑어. 형이 원하는 차 선택하면 상대편은 알아서 맞춰줍니다. 아 그래요? 야 여기는 좀 애들이 빠른 걸로 왔는데? 바닥 좀 구리던데? 뭐야? 타이칸 갖고 와도 되겠는데? 속도 봐라. 내가 속도 기본 속도는 좀 딸릴 텐데. 빨라. 오 이거 뭐야? 그립 주행 간다. 가오 상하지만 이번에 압도적으로 일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브레이크 밟아도 열나 밀리네. 됐다 그래도. 나름 잘 돈 편. 1등? 노잼. 핸들 도는데 조심. 설마 된 거지? 깜짝이야. 아 너무 돈다. 이즈백. 저런 차를 오프로드 시키려면 얼마나 긴장여야 할까? 아, 그래도 돈다. 저 녀석이 저 아까 그 벤츠 300km 쉽게 넣는 그 벤츠 아니야? AMG 나와. 우리나라면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 안에 들어가야 돼 점수. 저기요 아저씨 백. 못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나와지는 지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네 이거. 이거 백 없애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야빈데. 나와. 오르마무 너무 얌시야. 우후. 이놈 빠른데?
더 속도 줄여야겠다. 너무 드리프트 된다. 돈 원 봐라 저거. 10원 반경 놈 이름 뭐야? 엔들레스 뭐야? 엔들레스 게임 녀석. 난 부딪혀서 감속한다잉. 나와. 여기 속도 좀 줄일게요 그냥. 안전하게. 너무 돌거든. 아 그래 도네. 어어 카운터 쳐 카운터. 씨 이 녀석이고. 아 기본 속도가 딸려. 안돼 거기는. 아이씨 도로마모. 항상 가는 그곳. 여기서 속도를 줄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녀석이 하도 빨라가지고 압박감 느껴가지고 여기 속도 줄여 그냥. 속도 줄이는 게 더 빨라. 야, 이놈 잡아! 하, 빠르네 저놈. 타이칸을 갖고 왔어야 되나? 막어 막어 길 막게. 길 막게 차라리 못 들어오게 내주지 마. 길거리 정도 못 참아. 가자고 가자고. 막어 막어 못 들어오게. 얼마나 남았어? 속도 줄일게. 욕심 부리지 마. 여기 완전 급커브거든. 가고 상하지만 속도 줄인다. 봐봐 이러면 안 내주잖아 이러면. 안에 돈다 또 돈다. 차체 돌아요. 고! 1등. 에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고전했어야 되겠어? 대감기? 대감기 없애겠습니다. 대감기 없이 갈게. 2초나 차이 나네. 엔들리스 게임은 무슨. 정답 4초. 멀티로 한번 가보자 빨리. 사람이랑 붙어보고 싶어. 유튜브엔 도르마무 편집해주세요. 네, amigo. 헬리코. 자, 차 한 대 뽑아볼까요? 신상 자동차 구입. To say we're ready to expand. Meet me in Moleque. It's time for our first adventure. And another secret we've been working on. 자동차 매장. 하나 공짜로 뽑을 수 있다고? 뭐 파냐? 아쿠라. Feel free to browse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Yes? 인테그라 타입. 아쿠라. 다 처음 보는 차들인데. AMC가 어디 거야? PT인의 3번은 아메리칸 모터스? 피트크루가 아마모토의 눈 소유하고 있네요. 뽑기부터 하자고? 뽑기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전설이네. 에스턴 마틴이다.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사의 뭔 차라고? 가속 출발 속력이 좋네. 전설을 뽑아야 되네. 하단에 가격 나와있다고? 어? 아 내가 지금 CRE가 8만원 있는데 이게 24만원이야 차가? 전설차가 얼마야 에스턴 마틴. 에픽이 80만원. 예? 전설이 125만원. 뭐냐고. 공짜로 뽑는 그거 쿠폰은 어딨어요? 쿠폰 없으면 못사겠는데. 115만원 지금. 81,000원 모았는데 CRE. 가차? 가차 어디서 해? 누르면 나와? 살 수 있다고? 가차 어딨어 가차. 이건 뭔데? 이것도 전설이네. 120만원? 잠깐만. 볼보 말고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어딨어? 가차 홈에 있다고? 잠깐만 뭐뭐 있나 볼게요. 시에라 시리즈. 람 포르쉐 있다. 포르쉐 포르쉐 911. 에픽이네. 15만원 싸다. 914. 포르쉐 전설 하나 있는데 현대의 각그랜저 없나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00만?
미쳤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기능은? 그냥 뽀대용인가? 959 오프로드 타이어. 포르쉐는 뭐 전설이 이렇게 많아? 형님 자세히 보기에서 구경이라도 하자. 그 자세히 보기 이거야. 그냥 이거 안에 들어가서 누르면 볼 수 있긴 할 거야 아마. 포르쉐 엄청 많네. 911 카이맨. 자꾸 연결이 끊겨. 718 마칸. 마칸도 있네. 그것도 있나요? 어, 타이칸 살라면 185,000원이네 아까 탔었죠? 보유중이야. 환영팩에 들어있어. 타이칸 밑에 거는 뭐냐? 더 꾸진거네. 포르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벤츠랑 BMW 봐야겠는데. 닛산 현기차는 없대요. 튜닝차이 미츠시비 메르세데스 벤츠 여기있네. 벤츠 전설. 옛날 차 아니냐 이거? 속도 안 나네. 출발 속력도 구리고. 언제 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재미로 타는 건가? 포르자 호라이즌 특 상정 가격은 성능보다는 24시간 르망 우승차 등 로망 따라 매겨짐. 벤츠. 아까 벤츠 320호짜리 있던데. 길이던데. AMG. 어, 이게 G65 이게 그거죠?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많이 타고 다니던데. 지바겐. 어, 지바겐. 이거 여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 은근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지바겐이라고 비싼 차 있어. 이거 얼마더라? 엄청 비싸. 한 2억 할라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어, 은근히 여성분들이 또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이 지바겐은 각져가지고 뭔가 되게 둔탁해서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여성분들한테도 인기 많은 차. 벤츠 자체가 일단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BMW보단 좋아하더라고. 뭐야 이건? 트럭도 있는데? 예? 이거 뭐야? 이런 것도 팔아? 뭐야? 덤프트럭이잖아. 뭐냐? 이런 것도 레이스에 갈 수 있나? 클래스 많네. 높고 성능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레이스마다 클래스 강제 제한되는 레이스가 있어서 비쌈. GT4도 이것도 괜찮죠. 디자인을 랩을 씌울 수 있나봐. 이런 비싼 차에 그 덕후 있잖아.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해놓은 사람들 많던데. 의외로 간지. 마세라티다. 마세라티. 마세라티는 차가 몇 개 없네. 르반떼. 마세라티 그거, 마세라티 차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아, 여기 차 있는 가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어, 그래요? 렉서스 있고. 아, 람보르기니 있다. 여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전설. 아벤타도르 이걸 살까? 멋있게 생겼다. 권장 디자인 이거다 이거. 아, 이거 유저들이 올린 건가 보네요. 다운로드 231 제일 높아. 안에 그림인 것 같은데 볼 수 있나요? 디자인. 아, 다운로드 그냥 해버리네. 뭘 그리는 거야? 잠깐만. 아, 근데 좀 야하다. 저기 본네트부터 크게 그려줬어요. 아, 여기 위에 있네. 여기 위에. 어, 여기 위에 있네. 이건 이탈리아네.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느낌으로 괜찮네 디자인. 이거 그 무슨 그건 없나요? 야, 뭐야 진짜 포켓몬 있네. 그 로젠택배 뭐 그림 있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PC라서 있을 수 있거든. 트럭으로 가면. 야, 포켓몬. 이건 무슨 포켓몬이냐? 뭔 사자가 있네. 가챠로 뽑거나 맵에서 얻거나 레이스 보상으로만 획득 가능한 차가 있음. 아, 그래요?
저작권 회피 포켓몬. 이거 뭐야? 무슨 검을 꺼내는데? 이건 저건 프로필인 것 같아. 어, 이거 이쁘다. 갤럭시. 어, 이거. 아, 근데 좀 실제로 보면 좀 별로네. 멀리서 봤을 땐 이뻤는데. 실제로 봤을 땐 페인트 흘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 뒤쪽이 좀 약, 이쪽이 약간 좀 갤럭시 같은 느낌이네. 이쪽 뒤쪽이. 이 뒤쪽이 좀 괜찮은데. 어, 앞에는 좀 이건 유저들이 만든 거고. 인기 있는 차에 도색이 더 많겠는데. 우루스네, 우루스. 자, 거두절미하고 가차로 가겠습니다. 가차가 형 국룰은 우체국 택배입니다. 아, 나 상점이 안 되네. 가차 어디서 해? 자동차 패스, 자동차 팩. 여기 말고? 8일날 열린다고? 차고로 가서? 디자인 도색 내 자동차 컬렉션. 숨겨진 컬렉션 자동차. ESC 메뉴에 있다고? ESC. 본격 자동차 커마킹. 여기 있다고? 자동차 변경, 자동차 컬렉션, 자동차 튜닝, 자동차 마스터리. 휠스핀 이건가요? 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가차인가 본데. 아 잠깐만요. 아유 뭐 그냥 하네. 에 뭐 잠깐 제발. 아씨 왜 또 옷이 나와 자동차 게임에. 옷이 뭐가 필요하다고. 뭐야 이거 차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옷이 나와 자동차 게임에. 왜 옷이 나오냐고. 아이씨. 자 한 번 더. 돈이라도 줘. 돈이라도. 자동차 안 되면 돈이라도. 어 자동차 포르쉐. 아 718 카이맨. 그래도 공짜인데 어디냐. 어 포르쉐 먹었고. 야 차 팔 수도 있는 건가. 슈퍼스핀. 경험치를 획득하거나 이벤트를 획득하거나 상점에서 획득하라.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선물 드롭. 상점은 지금 아직 안 열렸다는 거지. 9일날 정식 발매니까 여기서 사는 건가 본데. 경매장 가면은 유저한테 차 팔 수 있어? 아 이런 게 있구나. 메시지 센터? 이거 뭔데? 새로운 소식 뉴스 선물. 어? 슈퍼스핀 두 개 준다는데? 이거 그건가 봐. 미리 예고 프리미엄으로 사서 자동차 선물. 가차 돈으로 못 이것은 아까 그 콜뱃이고. 그냥 지르고 싶더라. 와 슈퍼스핀은 세 개를 주네. 세 개 다 주는 거임. 차 두 대 나왔어. 실버 로드랑 실버 뭐 포드 피에스타 5만원. 슈퍼는 세 개씩 돌리네. 아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전설카 하나 나와야지.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자 한 번 더 갑니다. 슈퍼 헬스핀스 MB 볼보 V60 20만원. 어 돈 어디냐 그래도. 아 좋은 차가 안 나왔네. 그 MB SLK 괜찮아 보여. 야 저거 누구 그 랩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힙합 누가 타고 다니는데 저거? 인스타에서 봤는데 저거 잠깐만. 벤츠 SLK 그래 비싼 거야 저거. 내 자동차 이거 이거 비싸. 78,000 밖에 안 하네. 근데 탑승 한번 해볼까? 배달해줘. 이거 이쁘죠? 이거 2인이야 2인. 약간 쿠페형? 좀 더 뒤로 가 있지 않나? 인스타랑 보는 거랑 좀 다르네. 인스타에 보정한 건가? 조금 더 차체가 뒤로 가 있던데 타는 곳이. 나 근데 어디 가야 되지? 물레해에 있는 집에 라미를 만나라.
아내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미 브레이크 잡아도 늦는구나. 뭐야? 가자고. 차가 헛돈에 오프로드라던가? 왔다. There's an expression in Espanol you may have heard. But this is more than just my house. It's your main mission, main story 미션이랑 그냥 미션 있어. 사람이랑 한번 붙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를 너무 무시하는데 멀티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Welcome to your new home. 이제 투투 끝인가? 이 양반 면허 있는 거랑 X3 탄다는 거 다 구라인 거 같은데. 아, 제가 벤츠 매장도 가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벤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고 조금 싼 거 사면 옵션이 다 빠져 있어. 좀 1억대 넘어가야 막 그 뭐지? 엉덩이 뜨뜻한 거랑 막 시원한 거 있잖아 들어가 있고, 1억 밑으로 가면은 그런 기본 현기차에 다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너무 없어. BMW도 없는데 BMW보다 더 없어. 옵션이 너무 비싼 거 사야 돼. 옵션이 1억은 넘어야 뭐 다 들어가 있고. 뭐야 이거. 안 해도 돼. 일단 이거 내 메인차 아니야. 나오라고. 나와. 바꾸라는 건가 지금? 설정 관리. 안 바꿔도 돼. 가자. 캐릭터 꾸미기도 있네. This is it. We're ready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스테이싱 로드 레이싱 빅보장 사람들은 어디서 붙어요? The choice is yours. Where should we go first? 전설 자동차를 한 대 찾아 보유하세요. 골리아. 알레한드로. 풍올량이란 사람이 자기 비싼 차 탄다고 우리 집 현관 문을 다 때려 부수고 도망갔어. 뭐야 이거 되는 게 없어. 로드 레이싱, 빗보장 레이싱, 크로스건. 로드 레이싱 한번 가볼까? 톨룸 원정 여기 한번 가볼게. 지금 하나밖에 안 되네. 이용 가능한 해제가 하나밖에 없네. Well, we're cleared for takeoff. Come meet me, my friend. 톨룸이면 Turn around. 뭔 차 타고 가야 되나? 100m, turn right. 가자. 카이맨으로? 카이맨으로 한번 바꾸자. 난 17대나 있어. 카이맨도 먹었잖아. 지금 내 거 중에서 타이칸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속도는? 카이맨. 와, 포르쉐 엉덩이 이쁜 거 봐. 나 포르쉐 살라고. 내가 차 사면 포르쉐 살라고. 와, 이쁘다, 이뻐. 이게 718? 718은 얼마야? 뒤에 차 올라오는 거 봐, 저거. 포르쉐 뒤에 엉덩이가 이뻐. 차가 많이 도는데? 길거리 청소 좀. 왜 이래 이거. 벤츠보다 많이 도는데 이거. 안에 좀 볼까? 안에 이렇게 생겼네. 저 오른쪽 위에 시계 보이시죠? 저것도 옵션이야. 저거 넣으면 또 저게 얼마였더라? 50만원인가? 시계 하나 넣는데 50만원인가? 이 포르쉐는 다 옵션이더라고. 다 넣을 수 있는데 다 옵션이야. 다 돈 내야 돼. 색깔도 돈 내고. 잠깐만, 목적지 저기 맞아? 색깔도 옵션이고 의자에 뭐 박는 것도 옵션이고 깔맞춤 하는데도 옵션이고 휠도 옵션이고 다 옵션이야?
옵션만 몇 장 나오죠. 기능도 옵션이고. 하지만 이쁘다. 아니, 아, 저 브레이크를 좀 늦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다고? 어마어마하네. 살짝 좀 늦게 잡았는데, 어, 이거 왜 이렇게 돌아? 오프로드에서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안 되겠는데, 가이맨은. 왜 이래, 이거? 오프로드 최강자 누구냐? 오! 아, 이게 후륜이라 그래? 다른 타야 돼? 슈퍼카들 DLC 장사 잘하네. 저 바꿔 딱. 타다닥. 트럭셀이지, 자동차는. 출발은 반엑셀 밟으라고. 오케이. 그냥 속도 줄여. 이게 게임이 무슨 판타지한 게임이 아니라서, 뭐 게임이라서 판타지한 부분도 있지만 드리프트보다는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그냥 브레이크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사람이랑 언제 맞짱 뜰 수 있어. 여기 뭘로 갈까? 폭풍으로 쫓아간다는데? 형님 바퀴에서 연기 나는데 사이즈. 아, 차를 알아서 주네. 뭔 차냐 이건 또. 이게 따라오네. Well, I know just the spot to expand the festival, but the path takes us through the deepest part of the jungle. Do you trust me? Of course. Wait. Why would I not? 그런데 엔진 브레이크하면 뭐가 다르죠? I will guide you from the air. A 버튼이 엔진 브레이크인데. 와, 바로 돌아버리네. 엔진 브레이크 했더니 그냥 드리프트용인가? Is it just me, or does that sky look glorious? 아, 사이드야 그냥. 일단 쓸 일이 없겠구만. 와, 진동 죽이네. 이 차 뭐냐, 안정감 있다. 이 차 안정감 있어. The name means place of the roads of the gods. 안정감 있어, 이 차. Going left here. Looks like we've got the storm god's attention. 이렇게 폭풍 속으로 경로고. 튜닝 브랑코야. 아, 아까 브랑코 그거? 다륜이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구만. 기운 다임. And 기우는 거 느낀다면 역시. 와, 뭐야, 개답답해. 철조망 뭐야? 기운 다 빈. You know what? Let's not fly directly into that storm. Or I shall grab a rider and put him down in the jungle. 오, 너무 가해 이거. 이렇게 해도 화면에 비가 딱 내리네요, 그쵸? 화면에 빗물 묻는 거 보이죠? 휴! Safe touchdown! Ramiro! Are you okay? Never better! 근데 눈은 어딨는데? Any landing you walk away from is a good one. I'm down next to some kind of floating temple. I'll send up a flare. 와, 조명탄. No one's been here in a while. Look, even the excavations are abandoned. 말이 그렇게 많아, 레이스한데 보지도 못하고. Rediscovered by you, Ramiro Ruiz Miron, and the Horizon Festival. 여기서? 여기서 레이스한다고? Hey Rami, I think I'm gonna take a look around. Find somewhere to put the beacon. Do not let me interrupt your Mesoamerican history lesson, my friend. You can come and get me when you're ready. 라디오 신호 위치 찾기. 비치 조각상 사진 찍기, 센트럴 유적 정상에 도달하기. 퀘스트네, 퀘스트. 사진 찍는 퀘스트. The festival comes and goes every year. 어디 내가 알아서 찍어야 되는 건가?
빛이 조각상이 어딨어? 천하. 어, 여기 라디오 신호기. 신호기 설치하고. 뭔 퀘스트도 하네. 그 다음에 빛의 조각상 어딨어? 빛의 조각상 사진 찍어야 돼. 어딨냐? 여기 왔던 길인데. 미니비브 보면은 저기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세요? 여기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서 산 찍어야 되나? 여기가 센트럴 유적인가? 뭐 자동차를 다 하네 이 게임은. 여기 오케이. 숨겨진 클래식 자동차 소문. 일단은 센트럴 유적 정상은 됐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왼쪽에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뭐 하나 있어. 이거 사진인 것 같은데. 빛의 조각상? 이게 빛의 조각상 됐고요. 보상 100점. 메시프? Let me just get a picture of this. 아니야, 황금 조각상이었고 빛의 조각상은 아니었어. 어쩐지 황금이더라. 빛의 색깔 조각상하고 나미로가 착륙한 비행기 착륙한 것도 찾아야지. 아, 빛의 조각상 어디 있는데? 이거 맵에 안 나와 있나 본데. 빛의 조각상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기 있다. 저기 뭐 하나 있어. 이쪽에. 여기 근데 벽 건너 있는 거? 어디 저기 어떻게 나가? 절로 돌아서 나가봅시다. 왼쪽 끝에 있는데. 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 아, 근데 이거 라미의 비행기 착륙한 데인데 하나 못 찍었는데. 비치 조각상 못 찾았다. 에이씨. There you are. Right. Let's push on to the coast. 안 해변. Storms can be bad, but the ancient peoples of this region knew the value of the rain. 뭐야? 사고? 그래도 차는 간다. 세로테를 떠나라. Do you, my friend? No. This place is definitely nicer without us in it. Let's get moving. Some of the roads might be blocked. I'll navigate. It looks like there's one way to the coast. 지금 계속 폭풍이에요. The heart of the storm. You can handle this, my friend. 야, 이거 1인칭은 어떻게 운전하냐? 이게 좀 더 스펙타클하긴 한데. 시야가 너무 제한돼 있다. 그나마 이게 그나마 1인칭 하고 싶은 이게 낫겠어. 그나마 시야는 트여 있으니까. 그렇죠? 저거는 너무 좀 답답하네. 오호, 신난다. Can I see those photos? What? Now? Yes, I want to see. I really want to see them. 운전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Okay. 시원해. That was very close. Go faster, please. 하지만 이건 내 운전 엉덩이를 못 보잖아. 차를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내 운전을 여러분들이 못 보세요. 제가 얼마나 운전을 잘했는지 볼 수가 없어. 이걸로 봐야 되는데. The clouds are breaking. Keep pushing.
좀 아쉽죠. 장단이 있어. Tulumi's just around the corner. Welcome to beautiful Tulum. 호라이즌. 다 파악했다, 포르자. No thanks to the weather. 운전하는 법 파악. You're right. But these beaches look beautiful. 안전 운전하자. 안전 운전이 최고다. 오케이, 컷. 아, 휠로 해볼까? 아, 휠 땡기네. 내가 유튜브에서 휠로 하시는 분 봤는데 드리프트를 하는데 포르자 4 있잖아, 4 드리프트를 하는데 너무 꺾이니까 바로 휠로 카운터 치더라고. 그거 뭐라 그러죠? 차 돌 때 이렇게 딱 카운터 치는 걸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방랑자. 저건 뭐냐 저 차는. 카운터 스티어링. 어 맞아. 어, 간지나더라. You made it. 보복 운전? Ramiro, no? 보복 운전? 페드로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 페드로? Welcome to Horizon Apex. Ready for my road racing program? 가자 달려. 패드가 더 쉬워요. 네, 지금 저 액바 엘리트 패드 하고 있거든요. Here are the events I've set up so far. This is what I've been waiting for, my friend. Now I get to see what you can really do. 뭔가 실시간 시간에 뭐 자꾸 뭐가 나오네. 미션이 뭐 이렇게 많아? 챌린지 카드. 이게 뭐지?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테스트 드라이브 에이펙스. 테스트 드라이브? 동부 해안. 챌린지 카드. 챌린지가 뭐 도전하는 건가? 스피드 앤드 램. 이거 해골은 뭐야? 경험치 판자, 보너스 판자 부시기. 이제 멀티 돼요? 가자. 테스트 드라이버에서 멀티 한번 떠. Hey amigo. The universidad is sending a technician to do some research at our festival outposts and he needs a driver. Be nice to him. He's my baby cousin Juan. 유저가 만든 유즈 맵도 있어요? My name is Juan Maria Garcia. University assigned me to conduct research at Horizon Outposts, and my cousins Rami and Ale said they could introduce me to a Horizon driver, muy especial. And I guess that's you. Me? Hey, I'm just here to help. Thanks, Juan. Hey, Young. Hearing your name a lot lately. Whatever you've been doing, keep at it. We've got big plans ahead. 야, 이거 브레이크 왜 이렇게 안 돼? Hey, Young. Porsche. That is a Horizon Mexico Festival Outpost. Shall we? 완전 미끄러져 버리네. In 200 meters, turn right. 자동차 컬렉션이랑 뭐요? 산사 보상? 잠깐만, 자동차 컬렉션. 아홉 개나 있네 뭐가? Hey, amigo. These are all the cars you've ever owned. There are some gaps in your collection, though. You should do something about that. 열일곱 개. 그 다음에 보상 수령. 어, 휠스핀 더 줬다. 근데 뭐 업적 같은 거 하면은 저거 주나 봐. 그럼 까야지. 자동차 마스터리는 뭐죠? 아, 스킬이구나. 드래프팅 기술 점수 15%, 자유주행 누적. 공짜. You have just unlocked a permanent perk. This applies a permanent bonus to this car. 즉시 만원 못 참고. 나의 호라이즌 휠스핀 네 개나 모았네. 까자. 비싼 거 줘. 무슨 근데 포르자에도 가짜가 있네. 7만원. 아 야간데 초록색인 거 보니까 그냥 녹템인데. 아 5천원 씨. 저 위에 아우디 있구만. 어? 아 뭐야. 아 차 나온 줄 알았는데. 마즈다. 저 위에 연결은 네트워크 연결인가요? 왜 자꾸 끊겨? 에이씨 대망. 그 다음에 스토어. 스토어에 자동차 팩 두 개 있는데? 아 이거는 DLC 지르는 거잖아요 그쵸? 나 다 질러서 이거 있는 거잖아. 환영팩. 그래서 타이칸이 있었어. 질른 거고. 프리미엄 번들 또 살 수 있나?
그다음에 온라인 호라이즌 오픈. 아,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 여기 가자. This is the Horizon Open. 오픈 레이싱. 마지막 생존자는 뭐야? Or the Eliminator. This is the place. 배틀로얄도 있어? 오픈 레이싱 이거 되나 사람들이랑? 어? 누는데 뭐 없는데? 환영합니다 레이싱. 어, 이벤트 참가? 고르는 건가요? 모드 레이싱? 차 이게 더 빠르냐? 차가 두 개밖에 못 쓰는데? 지금 X5가 더 빨라. M3G라 그런가 봐. 이걸로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음? 레벨 5.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레이스 끝난 거 같은데. 뭐야? 끝난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보상. 자동차 보상. 의상. 기다려야 돼? You're making incredible progress and everything is reflected here. Why don't you have a look around and decide what you want to do next? 마땅 뜨자. 사람들이랑 지금 왼쪽에 유튜브 표시 뜨는데 뭐냐? 기다리는 중이라 자유 연습 중. 한 판 떠. 사람들인가? 쳐버려야 이. 와 이거 지금 어, X5 좋은데? 날쌔 얘가. 제동도 좋고. 여기서 붙는 것 같은데 왜 시작 안 해?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왼쪽에 루트랑 매트릭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식 출시 안 돼서 사람 별로 없나? X5 사라고? X5 나도 살라고 했는데 X5 살라면 1년 반 기다려야 된다.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차 사면 엄청 안 나와요. 뭐야 어디 가자니? 마짱 떠. 야 저 차 왜 이렇게 빨라? 야 저 차 뭐야? 저 앞에 가는 차? 졸라 빠른데? 실제 레이스 하면 못 이기겠는데? 전설이야 저거? 안 보여 안 보여. 야 어디 있어? 여기는 빠른 차가 좋겠네. 거리가 딱 보니까 길이 빠르고 좀 핸들링 좀 되는 차. 아, 어, 저 차도? 이 차거든, 이 차? 저 차? 저 차랑 이 차 지금 밀어버려야지. 야, 이거 X5로 되겠냐? 자, 달려! 가! 내가 먼저 간다! 야, 언제 시작해! 나는 핸들링으로 승부한다. 속도가 딸리니까. 할만한데? 할만한데? 못 따라오는데? 오이씨! 할만해. 그렇게 늘리지 않아 X5. 다른 사람들은 보상 받는데 뭐냐. 아아 왜 안해. 야 왜 안돼. 붙자고. 원래 오래 걸려? 퀘스트 하고 있으면 되나 그러면? 뭐하고 있지?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 세네 명 있는 것 같은데. 어 X5 하나 더 왔다.
지금 맵에 하나 둘 선 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인데 몇 명 와야 돼? 돌아다니는 거 다 사람이잖아 저거. 많이 들어왔는데 됐다. 자, 뭐 거두 절미하고 3등 안에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 네, 멀티 처음이고 전설차도 있으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3등 목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토를 하자고? 토토 왜 이렇게 좋아해? 잠깐만. 시작할 것 같은데. 바로 시작 안 하네. 또 잊고 느아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중계? 아 중계 웬만하면 자제해주세요. 제가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네. 뭐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또 다들 싸우지 마시고 3등 이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몇 대나 들어올지 모르겠네. 근데 3등 이상 11% 뭔데? 야, 왜 시작을 안 해? 아, 멀티 서버가 안 좋은 건가? 뭐냐? 아니 시작한 줄 알았는데 나 버그 걸렸다고? 무한 로딩 버그 걸렸어? 서버 똥이야? 서버가 많이 안 좋아. 한판만 하고 그만하겠다. 씨. 아니 게임 잘 뽑아놓고 서버가 왜 이래? 이벤트 설정 중. 누가 똥컴인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바뀌었거든 여기. 가자. 플라자 서킷. 어, 나 왜 맨 뒤야? 와 10명이거든요 10명 X5 열나 많아. X5가 최고인가? 911 하나 있고요. 맥라렌? 맥라렌 세나랑 맥라렌 P1 있다. 뭐냐 씨. 다 그 등급은 비슷한 거 아니야? S2? 담원 결승 패배 중국 이지지 롤드컵. 마이크도 있네. 출발. 대박. 아 부딪히지 않네 멀티라서. 그냥 나만의 레이스 간다. 3등 안에 들어볼게. 어 길이 이렇게 좁아? 대박이죠? 난리 났다. 부딪히고 난리 났다 다들.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쟤네 못해. 얘네도 못해. 그냥 안전 플레이. 그립 플레이. 그립 플레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안전하게. 와 너무 좁다. 아이고 아이고 나 몇 등이야 지금? 10등 10명 중에 10등 오케이 꼴찌. 침착해 침착해. 3등 안 되면 들자. 너무 좁아. 9등도 박았네. 정신 차리라 마. 어? 어제 밟았지? 와 너무 좁다 이거 진짜. 안전 운행 할게. 프락셀 밟지 말고. 야 쟤 맥라렌 세나 8등인데? 아 너무 논다. 야 구둥인데 앞에 사람이 안 보여.
아무도 없어. 어디 간 거야 다들? 다들 어디로 가버린 거냐고! 꼴찜 아니야. 꼴찌는 아니면 됐어. 아씨, 이거 커브가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 와, 브레이크 했는데. 완전 극커브 지리네. 여기 앞에도 극커브다, 오른쪽으로. 야, 이건. 따라잡을 수 있어. 얼마 멀지 않아, 중위권으로. 중위권만 이기면 3등이지. 아, 그만 돌아, 그만! 제발, 그만 돌아, 아, 그만! 꼴찌는 어디 갔냐, 근데? 안지기야, 역전할 수 있어. 저기 중위권으로 보이죠, 저기? 됐어, 적응했어. 내 외웠어. 아, 나 씨! 됐다. 죽을 것도 안 보인다. 아, 이렇게 브레이크 했는데도 밀린다고? 막박. 여기가 문제야. 이런 커브길 있지. 이런 데서 자꾸 부딪히니까 속도도 줄고. 와, 이게 최신 신규 대인인가요? 아, 어떻게 하라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 전부터. 멀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해? 계속 밟는데. 속도를 천천히 내. 예측해야 돼. 예? 리타이어를 안 돼! 자존심 문제야! 8등! 그때부터 브레이크 해도 밀린다니까?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해도 밀려. 안 돼! 분명 나가서 8등이라고? 뭔 소리야. 9등 10등 있는데 저기. 엑스레 맥나레나고. 오케이, 8등도 잘한 거야. 43개월 연료. 내기 좀 심하네 서버가. 아직 멀티는 지금 정식 나오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내기 심하네. 저 우주인 뭐냐 저거. 길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자동차 운전할 줄 아시죠? 아, 진짜 힘들다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슬슬 완주도 못해. 내기 심하네. 평소를 완주한다 못한다로 해야겠는데. 그럼 완주한 사람들 뭐냐고? 밥 먹고 포르자마 하나 보지. 한번 다시 떠. 또 하는 거야? 뭐야, 또 하네? 당구를 너무 많이 친 거 아씨, 방금 그 방인가? 12명. 자, 다시 한번 또 간다. 3등 안에 들기. 1분짜리로 또. 김영태 씨, 교통 벌점부가 종합 마이너스 9,999점으로. 야, 여기는 커브가 많이 없다. 직진 길이 많거든. 통보합니다. 타이칸 꺼내야 되나 이거? 못 참는데 타이칸. 직진에서 따라잡게. 가자. 이번엔 잘한다. 처음 출발은 나쁘지 않아. 와, 쟤네 속도 안 줄이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지? 나는 브레이크 잡았거든. 와, 또 돈다. 안 돼. 그만. 어디가 임마. 어디 가자고.
아 자동차가 너무 돌아버려가지고. 아 출발 좋았는데 아직 괜찮아. 아직 11등이야. 따라잡을 수 있어. 어씨 차가 완전 돌아버리네. 돌아버리겠네. 침착해 침착해. 아까 오른쪽 커브 첫 바퀴는 감 잡는 거야. 여기서 좀 약간 급커브. 나 이거 파트에서 박수 막자인가 그거. 나 여기서 이거 악셀 밟으면 안 돼. 돌아버려. 고고 급커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감속. 차 돌아버리면 복구가 더 힘들거든. 아씨 돌지 않았으면 중립권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후반에 돌아버려가지고. 후반 10초 만에 핫핫. 좋아 느낌 좋다. 방금 좋았다. 완벽했다 커널이. 와 저놈 왜 이렇게 빠르냐. 내 앞에 있는 거 몰라 빠른데. 여기서 욕심냈죠? 압도적이고? 오케이 구동 감속. 절대 욕심내지마. 이 게임 욕심내면 안되는 게임이야. 완벽한 컴퓨터 주행 간다. 컴퓨터 드리프트 수마의 제리. 어이씨 뭐야 뭐 안 꺼지나? 날 왜 치지? 친 놈 있고 안 친 놈 있네. 어씨 뭐지 쟤네 왜 이렇게 빨라. 튜닝했니? 튜닝했네 반칙. 난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은 X5 아니야? 아니 두 명. 와 나 이씨 갑자기 치고 오지? 완주는 했다. 1등 페라리네. 반칙이네. 어? 반칙이야. 챔피언십 중이구나. 야, 2% 뭐냐? 이거 레이스 몇 번 하는 거지? 꼴찌는 면했다. 뭐라고? 나 테슬라 사고 핸들에 손대지 말라고? 형님 마지막에 부스터 땡기셨어야죠. 그래야 된다. 야 아스라다 없냐? 아스라다 아스라다라도 있어야겠다. 아스라다 아니면 테슬라 있어야겠다. 이거 아니 근데 왜 역전됐지? 아니 방금 마지막에는 속도를 안 줄였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두 마리가 치고 오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치와와 서킷 하나 더 하네. 몇 번까지 하는 거지? 바로 예측고. 선생님 속도가 성립이 안 되는데 10등 업다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자 3등 갑니다. 감 잡았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무난한 똥글뱅이 서킷이구만. 형 2종이지 그럴 줄 알았어. 11명 중에서 3등 안에 갑니다. 초반에 그 돌지 않았으면 중권은 가능했어. 5,6등은 가능했어. 오우 와 컵기 속도를 거의 안 줄이는 것 같은데 쟤네 뭐지? 침착해 침착해. 아직 좋아 아직 좋아. 와 드리프트 하는 거야? 연기 나는 거 보소. 욕심냈죠? 아이씨. 와 개빨라 저거 뭔 차냐 저거. 부딪히면 또 감속이 돼요. 돌지마! 브레이크 너무 밟았나? 안돼! 안돼 이놈한테 질 수 없어. 꿀지만 할 수 없어.
수 있지 진짜. 전에서 브레이크 열나 봤네 저거. 아이 나랑 비슷한 실력이다. 하지만 차가 좋아. 다른 차이가 순위를 많이 차이가 나는구만. 오케이. 안돼! 체크포인트 놓치면 다시 뒤로 가는데 이런 젠장. 잘해 이놈들. 자 침착 가자. 안전 운전으로 벽을 최대한 안 받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안정전인데? 아씨 또 리타이어냐고! 조금만 조금만 더. 오케이 아게. 아 리타이어 면했다. 와 이게 지금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됐어요. 그 프리미엄 팩으로 산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 포르자 지금 1탄부터 5탄까지 하루 왼쪽에 포르자 많은 애들, 저 위에 있는 애들 고수들 걸린 거지 지금. 고수들 걸린 거지. 부드럽게 돌려야지. 커브 봐봐. 말도 안 된다니까.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BMW에서 뭐라 그럴 거 같아. 뭘 뭐라 그래. 못하는 게 죄야. 그리고 1등도 BMW야 이씨. 그래 상관없어. 쟤네 다 BMW X5라고. 쟤네도 다 BMW X5라고. 야 나 이 방에서 나갈래. 이 방이 고인물방인 것 같아. 나가 나가. 세방 가 세방. 오래 걸려. 나갈게요. 어떻게 나가. 나 여기 계속 갇혔어. 계속 억지로 레이스 해야 돼. 차도 바꾸고 나가. 영원히 갇혀있어. 또 한다고? 몇 번 하는 거야 이거? 네 번째야 벌써. 그냥 나가면 된다고? 라스트 원. 낯선 사람들에게서 해차에서나 나오는 휘발유 냄새가 난다. 자 절대 안전운전 간다. 부딪힐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에 딸리게 돼있어. 어 나 왜 부딪히지? 침착하자. 좋아 이 느낌 그대로 계속 가면 밀리지 않아. 중위권 할 수 있어. 그래 애들의 실수를 노린다. 와 여기 지금 지그재그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 이 맵은 난리 났어. 봐봐 지금 부딪히고 나서 어 설마 속도 안 된 거 아니지? 쉣! 킹 감기. 아이고 킹 감기나 다시 가기나 속도 똑같잖아. 또 꼴찌잖아. 아 여기 통과를 안 해가지고. 아니 부딪혔는데. 아 좋았는데 이번엔 중립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얼만큼 멀어? 더럽게 멀어. 한번 딸리면 장난 아니구만. 실수 용납하지 않나? 침착하자. 따라잡을 수 있어. 나만의 플레이를 해. 나만의 안전운전. 좋아 천천히 좋아. 부딪히지 말고 천천히 간다는 느낌으로. 쉣. 좋아. 이제 밖에 돌고 있을 때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쁘지 않아. 아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중위권은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좋아. 꼴찌는 아니네, 그래도. 뒤에 한 놈 있다. 우와, 부드러워, 스무스. 부드럽고, 부드러운 주행. 어어? 봤지? 초록색 쪽에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면 뒤로 빼기야. 뭐야? 뻥, 무슨 소리야, 웡. 아, 누가 지금 마이크 하네. 안 돼! 나와, 꼴찌. 야, 뭐야, 또 리타이어야? 아니다, 리타이어. 아, 쉿! 또 10등이야, 씨. 아, 처음에만 안 돌았어도 할만한 것 같은데? 웃긴만 한데? 여기서 나가야 돼, 지금 쟤네들이 너무 잘해. 새로운 방으로 간다. 나가, 나가. 형님, 3등이라뇨. 지금 위에서 3등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포토 상식적으로 걸어주세요. 크크크. 나가, 나가자고. 왜 안 나와? 레이스 한판 하시겠습니까? 저 왕관 뭐야? 원래 다섯 번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아, 다음에 이거 주네? 해야 되네. 오, 랜드로버! 랜드로버 차 하나 줬어요. 아, 여기서 이제, 아, 이게 다섯 번 딱 하는 거구나. 한 번만 더 해봐? 일단 오픈 끝내. 튜닝 좀 하고 그래도 같아. 쟤네 튜닝 한 거 같은데, 그치? 실력도 튜닝하고. 다음부터 아이디에 KOR 넣지 말자고. 차 좀 한번 뽑아보자고. 차 뽑았어. 뽑은 거야. 근데 이게 레이스마다 차를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 역시 위정부의 순대볶음 레이서 풍만어 다우십니다. 형님 진짜. 눈앞에 순대볶음이 있었다면 1등도 가능하셨을 텐데. Hey young, that's it. It's time. 어? 어드벤처? Here's the thing. It's not all about expansion. We also want to. 배틀로얄 한번 하자. 근데 나는 원래 배틀로얄을 잘하거든. Expeditions into the unknown.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조용히 해! 튜닝 했다고 쟤네! 안 물어봤어. 스킬이 찍혔을 거 아니야. 이거 X5 스킬 찍혔겠네. 이거 스킬이지. 이거 경험치. 점수. 고급 상품 획득. 점수 내다. 찍어도 소용없나? 다 점수잖아. 이거 해볼게요. 배를로얄. 야 얘들아, 배를로얄 돌려라. 버드 절미하고 마땅 뜨자. 이거 돌려 얘들아. 이거 있지, 최후의 승자. 이거 돌려. 이거 알겠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배틀로얄은 왜 취소하냐고? 다시 돌린 거 아니야? 매치매 있긴 되고 있어. 처음에 한 건데 다시 돌린 거예요. 지금 사람 들어오고 있네, 왼쪽에. 잠깐만. 차 좀 바꿔서 연습해야겠다, 이거. X5는 마스터했거든. 안 바뀌나? 지금 매칭 중이라? 다른 차 연습하고 싶은데. 어, 벌써 시작하네. 어, 매치. 자, 최후의 승자 돌려. 시청자들 확률이 좀 높구만. 달라주마.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저거 뭐야, 게임룰. 최후의 승자가 막 1등만 그냥 이기는 거야? 아니면 뭐 서로 박는 건가? 타이머 끝나면 꼴찌가 계속 탈락하는 거라고? 아, 그래요?
300km 있나? 야 이거 M3도 장난 아니네. X5 X5 M3는 얼마지? X5 M3즈 아닌 게 1억 2천 정도거든요? 1억 2천에 반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요즘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돼. 썼다. 야, 차 이거밖에 없네? 배틀로얄 차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비틀. 비틀로 주마. 다른 애들도 이거밖에 없나? 무기가 아니라 자동차. 이거 뭐야 배틀로얄이야 진짜? 어디서 시작한 게 좋나? 이걸로 시작해서 차 점점 좋은 걸로 바꾸는 거라고? 뭔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60글자 제한이 너무 짧네요. 첫 회장인 풍월량 화이팅.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고급을 먹어야 된다고? 정면대가 레이스에서 플레이어를 제거하고 자동차 드롭을 챙겨라. 맞네. 뭐 챙기는 거네. 어두워 이거 뭐야. 아니 앞으로 안 가잖아. 내 차가 비틀어지고 있다. 됐다. 아레나 축소까지. 야 그거 온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자기장 어느 쪽인데 몰라. 일단 이쪽으로 가라는 거겠지? 분홍색? 탱고는 뭐야? 자동차로 배틀로얄을 만들어놨네. 뒷바닥에 차들 있어요. 파밍파밍에서 조용히 타고 조용히 타고 뒷바닥에 자동차가 있어서 파밍하라고. 도로로 가야겠네. 잠깐 기다려. 오 쉣! 설마 비틀 안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안전하게. 배틀로얄이니까 도로 왜 안 나와. 여기 앞에가 도로인 것 같은데. 저기 자기장 보인다. 아니 도로가 없나? 자기장이 저기까지 온다는 것 같은데. 그쵸? 이 아니 저 분홍색이 자기장인가 보네. 자 자동차 파밍 해볼까요? 거리 있나 자동차가?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없는데? 뭐가 있어야 파밍을 하지. 자동차가 없어. 저 비행기도 있다. 아 사람도 없고. 어 저기 있다. 차 뭐 하나 있어. 저건가? 파밍할 거? 아씨 아니네. 잘못 봤네. 뭐 뭘 거 어딨냐.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에 뭐가 자꾸 떠. 아니 나 비틀로만 가겠네.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걸로 가자. 오늘은 자기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 근처에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뭐 있다. 가자. 아 자동차 파밍하라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상입니까? 미니맵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사람 있다. 이 사람 뭐야? 보라색 연기가 난다고? 연기도 안 보이는데? 아, 돌아다니면 연기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 템이 있다는 거지. 나 몇 등인 거야 근데 지금? 저기 있다. 왼쪽에 지금 맵 미니맵에 사람인가 저거? 사람이겠지. 저거 사람이죠. 저 사람인가 봐. 저거 주황색. 아, 저 화살표 저게 아이템이야? 조그만 화살표? 오케이. 내가 먹으러 간다. 어? 맞아? 이렇게 먹으러 가.
화살표는 사람이고 연기를 찾으라고. 연기 연기. 브론코 브론코. 여기 있다 씨. 이게 바꾸네. 어떻게 갈았다? 오케이. 브론코 좋지. 4륜인데 저기 하나 더 있거든 저 앞에. 보라색. 점점점 좋은 차를 먹는 그런 건가? 비싼 차를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여기도 뭐 하나 있어. 어 골프. 야 골프가 브론코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골프 R? 폭스바겐 골프 R. 아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너프됐네. 먹지 말았어야 돼. 저기 이름 보고 먹지 말던가. 다시 돌려줘요. 내 브론코. 안 돌려주나? 오케이. 다음 어떻게 하지 알았어 이제. 다음 브론 찾아보자. 지금 2고 아까 브론코가 몇이었죠? 5 아니었냐? 완전 너프됐네. 차 등급으로 하는 건가?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분홍색 두 개 있어. 유저랑 싸우 안 싸우냐고? 어떻게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저쪽에 있어. 내가 봤어 내가 분홍색. 어 없어졌네. 누가 먹었나? 누가 먹었나 보네. 여기 연기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저거 내가 저거 봤거든. 저 보라색 연기 맞지? 못 참아. 어 여기 맞네 템. 아 912 까레라. 까레라 못 참지. 911이면 등급 높지 않을까? 하 보로샤. 에? 2요? 이렇게 나죠? 쪼렙이네. 저기 하나 더 있거든. 야 지금 내 뒤에 두 명 있거든요. 도전을 받았다고. 이거 뭐야 레이스야? 레이스. 아 도전 받으면 이렇게 레이스 하는 거구나. 야 쟤 지름길로 가는데? 이놈인가? 이놈 아닌데 나 아직 2등인 거 보니까. 아니 쟤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아이씨 뭐야 저리 안 가? 저놈이 나 저거 아이 진짜 잠깐만 근데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뭐야 왜 바뀌었어. 가봐 가봐 길 따라 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놈 맞는 거 같은데? 내비 안 따라가도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못 참아 그냥 장난. 알았다. 첫 판 알았고 템 이렇게 좋은 차 먹으면서 누가 나한테 결투를 걸면 제일 빨리 거기 가기 이거구나. 36명 중에 17등? 어, 차 하나 줬다. 다시 떠. Hey young, this is the Horizon Tour. It's the place to meet up with friends. Sit back and well, tour across Mexico. You should check it out when you have the time. 뭐 자꾸 뭐 캐스터라는데 나와봐. 멀티하게. 못 참아. 한번 다시 떠. 최후의 승자. 36명. 이번에 예측 갑니다. 이번에도 3등. 방금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했는데 17등 했어요. 36명 중에. 잘 보고 고르세요. 연기 가까이 가면은 자동차를 먹을 수 있는데 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저렇게 계속 배틀을 떠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고 자동차가 좋으면 유리한 거지. 그런 거죠?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먹고 배틀을 뜬 다음에 이겨야 되는 거지. 아 상대를 이기면 또 차도 뺄 수 있고. 그럼 오프로드가 좋겠네? 왜냐면 아까 가로질러서 가도 된다며 길로 안 가도.
그럼 그냥 남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4륜에 오프로드가 짱이겠네. 아무리 빨라도. 그럼 아까 브론코가 짱이네. 처음에 빅토리 시작. 야, 여기 큐가 잘 잡힌다. 아까 그거보다. 4륜으로 먹어. 4륜으로. 차가 좋으면 유리한 거지 차 좋다고 뭐 되는 건 아니고 4륜의 오프로드에 강한 차로. 텐부터 먹고 비틀 가지고는 안 돼. 비틀비틀거려. 그래, 애들 피해 다녀야 돼. 왜 배틀 걸리니까. 이게 가까이 애들 가까이 오면 나한테 배틀 걸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맞짱 뜨면 안 되고 숨어 다니다가 차 좋아지면 맞짱 뜨고. 보라색이 처음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비틀이라서 조심하고. 뒤에 한 명 왔다. 아 뭔데? 출발 어디야? 아 시청장 가봐. 안돼! 와씨! 제가 좀 앞이야! 달려 달려! 어떻게 이겨 이거 뭐야! 쓰는 놈이 저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돼! 안돼! 뭘 막아줘! 제거될 준비를 하래. 이건 쓰골롬이 이거. 저 왜 이렇게 빨라 저거는. 똑같이 가는데 뭐 없나 방해? 나 방해는 내가 당했고. 바비 뭐야. 아직이야. 아직 안 끝났어. 안돼 너무 멀다. 바위 한번 부딪히고 끝났다랄까. 다른 답은 지름길이다. 눈길이로. 아씨 그렇게 멀네. 2km.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이거. 바로 앞에서 그냥 전투하는 게 어딨어. 못 따라잡겠지? 제가 어디 부딪혀야 된다 한번. 이게 오프로드로 가더라도 바위 같은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네. 배틀은 어떻게 걸어? 어디 갔어 이거? 꼬린지죠? 여긴데? 왜 안 끝나?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씨 뭐야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안 돼? 여기 아니야? 빵빵 어떻게 하는 이거구나. 야 왜 안 끝나. 여기 맞는데? 여기 아우 씨 뭐야? 여기 맞아. 버그인가? 나와 씨. 31 드라이버 남았어. 버그 걸렸나 본데. 왜 안 끝나지? 안 끝나. 여기 와야지. 딱 끝나는 거 맞는데. 28. 이대로 3등 안에 가능하겠는데 어떡하냐. 원래라면 탈락됐어야 되는 건데. 여기 딱 맞아요. 봐봐 여기 딱 파란 거 딱 와서 딱 왔으면 딱 끝나야 되는데. 봐봐 이리로 가면 다시 또 뒤로 가라고 돼 있잖아. 왜지? 아 설마
turn sharp left. 차를 한 번이라도 바꿔서 타야 되나? 바꿔볼게. Recalculating route. 레이스 종료 뭔데? 왜 종료되는데? 400m. Turn sharp left. Ding ding ding. Time's up. You're out. 시간 제한? Eliminator waits for no driver. Sorry about that. 이거 어떻게 해요? 버그였는데 둘 다 죽었나 쟤도? 무효? 이것은 4등 이하로 할게요. 네, 어차피 끝난 건데 버그랑 상관없이 다시 가나 한 번 더 할게. 뭔 버그가 있냐? 누가 봐도 끝난 거죠. 풍월랜드 토토 잘 보세요. 약간 애매할 때는 방장 마음대로입니다. 애매하지도 않아. 사실 진 거 맞아. 졌는데 안 끝났어. 어, 버그 때문에. 자, 야 그럼 시청자네. 야 저격 하지 마. 저기 시작하자마자 노잼으로 끝내면 재미 없잖아. 좀 이거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 잘 찍어야겠네. 내가 아까 같이 하자고 했다고? 같이 하자고. 이게 같이 하는 거냐 이게? 너만 하는 거지. 시작하자 찍으면 너만 하고 난 탈락이잖아 임마. 같이 못하잖아. 다른 시청자도 있을 텐데. 들어오라며. 들어만 와. 말한 대로 해. 그럼 말한 대로만 해. 내가 나 죽이랬냐? 나 죽여줘 이랬냐? 들어오라고. 들어만 와. 왜 이렇게 화났냐고? 화난다게 생겼어 지금. 바로 탈락인데. 들어와. 저격해. 그래 저격해. 마음대로 해. 죽여줄라니까. 하필이면 그 바위 그 뭐지? 시작할 때 위치가 안 좋았어. 저격해. 저격해. 죽여. 나 죽이라고. 뭐지? 왜 백이 됐어? 미션 안 하니? 들어와. 너네 없으면 시작 안 돼. 오케이. 자, 갑니다. 일단 피해야 돼. 피하고 좋은 차를 먹어야 돼. 싸움 걸리면 무조건 일직선으로 결승 저기 체크 포인트로. 대신 중간에 바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거 조심하고. 뭐지? 왜 이래 또 카메라. 자, 보라색을 찾아볼까. 저 분홍색깔 선은 뭐죠? 박기장이 저까지 온다는 거겠지? 그치? 안으로 들어가자. 야 여기는 나무 큰거 박으면은 멈추네. 나무 큰거 조심하고. 아 보라색깔 구름이 안보여. 차 바꿔야 되는데. 구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여기는 이런 큰 나무도 조심하고 작은 건 쳐지는데. 이거 높은 데 있어야 될 것 같아. 차 드랍되는 거 보려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스트리밍 모드라 저작권 노래가 다 빠져있어. 아까 신나는 노래 많던데. 야, 봐봐 여기서 봐봐. 보라색 구름 찾아봐. 전혀 없는데. 벌판인데. 라디오 채널 바꿀 수 있을걸? 어떻게 바꾸더라. 아까 버튼 뭐였지? 저기 사람 있다.
라디오 끄기. 하나밖에 없네요 채널이. 왜 차 드랍이 안 되냐. 아니 드랍이 안 돼. 이거 끄고 이니셜 드리프트 노래 틀면 참 간지인데. 어딨어? 이쪽 넘어가보자. 이쪽에 보라색 아예 없거든. 차를 먹어야 될텐데. 여기는 그냥 빠른 차가 있는게 낫겠다. 나무가 별로 없다. 아니 차 좀 줘요. 차 좀 줘. 보라색 없지. 도로로 가보자고. 도시로. 넓은 곳에 차 하나 없나? 일로 가볼게. 큰 나무 조심하라고. 지금 37명 남았어. 이거 뭐야? 조그만 건데? 저 사람 지나간다. 조심해. 조심해. 여기 사람들 막 지나다닌다. 저기 두 명 레이스 중인가? 조심해. 나 비틀이라 아무도 못 이겨. 템 먹어야 돼, 템. 이쪽에도 없네. 원래 사람 없는 데로 다니면서 템파밍고. 여기는 왜 도로 색깔이 다르지? 자기장 표시 떴다. 안으로 들어가. 아직 많이 안 죽었네. 앞에 사람 있어요? 괜히 맞짱 뜰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차가 꽂혀가지고 지금. 하나 못 올라가나. 사람 없을 때 가자. 보라색 구름 하나 안 보이네. 큰일 났네. 파밍 해야 되는데. 파밍. 자기장 플레이 갈게요. 여기 올라가죠.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봅시다. 누가 람보르기니 탔다고? 야 람보르기니도 여기 이런 언덕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오프로드가 최고 좋아. 4륜이 최고라고. 저기 보라색. 저기 앞에다 보라색. 자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파밍고. 오른쪽에 더 가까워 보이네. 차 한 대라도 바꿔야지. 아씨 그냥 먹기 전에 가야 되는데. 안 보여. 이쪽에 있었는데 보라색. 아씨 지나갔나? 누가 먹었나? 안 보이는데? 누가 먹었나봐. 그럼 이쪽에도 하나 있었거든? 이 위에도? 32명. 어? 깜짝이야. 자기장 줄어든다고.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야, 누가 마세라티 르반테 먹었다, 오성씨. 차 없어서 서러워서 살겠나. 차가 없어. 애들이 저쪽에 다 몰려있거든요? 차가 굳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이거 대결은 어떻게 걸어? 대결 한 번도 안 걸어봐서. 오른쪽에 사람? 자동차가 없다. 가까이서 경적이에요? 가까이 못 오게 하면 되겠군. 아씨 얘네들 자꾸 템 바꾸나? 야 이거 하나만 줘봐. 앞에 사람 런. 어 나한테 온다 지금. 나한테 경적 걸라고. 나 비틀이니까 도망가 안돼. 놀라버리고 봐. 안돼 싸움 걸려버려. X5 바로 저쪽이거든요. 안돼! 눌러 빨라. 저거 뭐야? X5가 저렇게 빠르다고? 비틀아 가자! 너무 빨라.
파인애플이 쳐라. 개빠르네 저거. 야 뭐야 저거 속도. 아 이제 차인데 못 먹어가지고 씨. 뭐야 인삼밭. 제발 버그 제발 버그. 뭐 압도적이야 지금 일단 속도 차이. 아 차 속도가 뭐 씨. 몇 킬로 나오는 거지? 하긴 저거 M 버전이니까. 제발 저기서 꼬링 해야 되는데 빗나가라. 너무 속도 빠른 나머지 빗나가서 부딪히고 뒤로 백하는데 내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지. 왔어요. 바꿔 어디로 와. 못 받아. 레이스 중이라 못 받아. 잠깐만 제 어리버리 까는 것 같은데. 도착했는데 어리버리 까는 것 같은데. 어리버리 까는 건 나였고.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저기 200m. 오케이 닛산 자동차 막주고. 아니 나 보라색만 있었어도 씨. 라스트 한 판을 가겠습니다. 배틀로얄 재밌네. 배틀로얄 재밌어. 라스트 한 판 할게요. 자동차가 랜드마크나 마을 근처에 나오는 거 같은데요. 매치메이킹 하고 있나? 그런 거 같아. 그쵸. 처음에 마을 저기 마을 근처나 랜드마크 그쪽 가서 탄 먹고. X5 빠른 거 보셨죠? 이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거거든? 13등. 네, 13등으로 겸손해졌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마을로 태어나야겠어. 맨날 멀리서 태어나니까 초반에는 안전하지만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랄까? 방금 27등이었습니다. 차 한 대 안 먹고 27등. 13등 쉬워요. 시작. 위치 시작을 도로에서 저기 마을에 시작해. 바로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형포르자 찍먹이라면서 아주 푹 빠져서 하고 계신데 이러다 다른 게임 못하고 포르자만 하는 거 아니야? 찍어먹고 있는데 왜? 비틀 귀엽다 그때. 오늘 어차피 오전 11시까지 해야 돼요? 네, 내일 아침 오전 11시까지. 오늘 포디동입니다. 포디동 게임 일정. 포디동 간다. 여기야? 여기서 태어났네. 어딨냐? 보라색 구름 어딨냐? 마을이니까 바로 있겠지? 보라색 구름 어딨어? 여기 거기네 활주로. 어? 없는데? 이씨 사람 있다. 아 튀어. 아씨. 아씨.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딨어요. 기다려봐. 어디야? 저기야? 아씨 이거 나무인데? 나무 그냥 부딪히면 안 돼. 아니 지나가면서 씨. 저격이지. 아 나 진짜 침착해. 침착해. 나무밭 지름길인 대신 위험하다. 름길이로 간다.
이길 수 있어. 난 지름길이기 때문에. 보인다. 아씨, 4륜이었으면. 빨리 더 빠른 거 맞을까? 제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제가 더 빠르다. 저 앞에 있다. 제발. 아씨. 한참 그냥 길이 더 빠르네. 그냥 잠깐만. 잠깐만요. 어차피 이겨도 비틀밖에 못 먹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몇 명을 50명을 시작하는 건가? 아직 꼬리 못했어. 와, 그래도 돈 주네. 야, 이득인데? 빨리 탈락할 수 좋아. 한번 돌리게 해줘. 너무 좋아. 진짜 막 라스트 원 할게요. 와, 뭐 시작하자마자 배터리 걸리네 이거. 찐맛 같게 찐맛. 13등 안에 될 수 있어. 한 번만. 와, X5 봐. 그냥 다 밀고 가는데. 큰 나무도 가능? 아, 큰 나무는 안 되네. 일단 이런 데는 그냥 도로로 가는 게 낫겠어. 돌려 얘들아, 큐 돌리라고. 큐 돌리라고. 오. 바늘구멍 통과 점수 있네. 어따 시원하다. 쇼! 본네트 찌그러진 거 봐, 이씨. 오, 얼굴 갈린다, 얼굴 갈려. 나무를 조심하자. 나무는 강하다. 나와, 이씨. 휴 돌려. 아, 나 다른 차로 바꿔. 야, 연습할 때 다른 차 못 바꿔? 바꿀 수 있지. 자동차 변경. 시원하고 빠른 거 뭐 있을까? 피에스타. 카이맨. 배달해. 연습하게. 이거 뭔 차지? 아, 시작했다. 바로 시작이요. 피해. 차 한 대만. 차 한 대 먹어도 사실 대결에서 지면 탈락이거든. 차 좋으면은 유리한 거긴 하지만 비틀끼리에도 적기 때문에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고 숨어 다니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구름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배틀이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에어드랍 안 나오는 것 같거든. 어, 있다. 바로 나오네. 뭘 찰까? 제발. 난 4륜이 좋아. 아우디! 아우디 R5. 아, RS6. 좋은 건가요? 2랩? 2랩, 뭐 2랩, 2랩이라도 뭐 나쁘지 않지. 이성, 무난. 자, 일단 비틀은 이기겠지, 이거.
자, 또 좋은 거 찾아봐. 뒤에도 있나 보고. 마을 근처에 많이 있는 건 맞네. 그쪽 마을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삼성은 돼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사람 온다. 근데 뭐 금 가져 있는 거 보니까 누구랑 대결하는 중? 저 오른쪽에 저거 뭐야? 사람이야? 아이씨. 어디야? 아, 왜 저 맨날 저 앞이야? 또 빨라 저거. 아, 왜 또 오랩이야? 아이씨, 지름길. 아니, 벌써 오랩을 먹고 왔어. 제발 박아라 저놈. 할만해 오랩이라도. 아우디 무시? 독일 3사 간다. 못 참아. 제발. 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야, 들어가고 뭐 버튼 눌러야 되나요? 한 번도 안 들고 왔어, 오른점을. 뭐 눌러야 되나요? 할만해. 나무 조심하고. 저기 앞에 나무! 아, 옆으로 살짝 했는데. 이런 책이라 나왔는데. 이걸 줘. 아, 어쩔 수 없어서 중간을 노릴 수밖에 없었어. 꺾기에는 애매했거든. 제발 쟤도 한번 나무 박아라. 제발 제발. 자, 아니 오성은 어디서 먹고 왔대? 야, 근데 오성은 할만한데? 이게 아무딘가? 그레스 피해요. 풍월량이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재밌다, 배틀로야. 형, 진짜 그만해. 아니, 근데 거기서 꺾기도 애매해. 속도 붙었는데. 가운데를 노렸는데, 아쉽게도. 나 왜 그냥 빨려 들어가네, 캐릭터. 13등 못하겠냐, 얘들아? 이번엔 한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부딪히면 끝나는 거지. 큐 돌리고 있는 건가? 어, 매직 메이킹 중. 아와, 이씨. 전설차 보고 싶다고요? 아,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도 전설차가 있거든요. 스피인 두 개만 먹으면 되는데. 어? 언나 뗀 거 없나? 전설자 보여드릴게요. 어? 나 휘스핀 두 개 있다. 까자. 먹어 먹어 먹어. 10만원 하나 살까? 돈 되게 많이 모았는데? 전설자 막 10몇만원짜리도 있더라고. 10만원! 어, 20만원? 달달하고. 나 89만원 모았거든? 내거 자동차 지금 벌써 21대고. 여기서 전설이 보여드릴게요. 전설 없네. 없구나. 난 전설이 없구나. 오케이, 그럼 사러 가면 되지. 신상 및 중고 자동차. 중고는 뭐야? 중고로 사면 안 될까요? 등수가 아니라 누구. 야, 가도 큐 취소 안 되지. 걸어야 할 듯. 크크. 존버하라고? 왜 존버해? 중고는 뭔 차이야? 중고 차이 없으면 중고 사는 게 낫지. Welcome back, young. 경매장이 있네. 아, 이거 사람들이 먹고 파는 건가 보다. The auction house is for buying and selling cars at the festival. 아. If you go down there, invite me, okay? I love this stuff. 사람들이 파는 거. 야, 이거 제조사 람보르기니로 해가지고 어,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여기 있다. 한번 가보자. 근데 큐 걸렸네. 어디서 먹은 거야 근데? 오, 판다. 팔어. 전설인데 210만원? 중고는 튜닝 플러스 도색 돼 있는 거 살 수도 있어요. 어. 야, 40만원짜리 있네. 전설이긴 한데 람보르기니 1967 미우라. 별로 안 빨라 보인다 근데. 속도 얼마죠?
우르스도 있네. 우르스. 페라리가 좋아? 람보르기니보다? 게임에서는 페라리가 더 낫나? 야 뭐 얼마 안 하는데 80만 했는데 이거 이 정도는 사는데? 람보르기니 후라칸. 우라칸인가요? 빨라 보이는데 에픽이잖아. 아, 전설 아니면 안 돼. 람보르기니 세스토 200만 원. 야 전설은 비싸다. 전설 뭐가 다르길래? 아니 저기 성능 보면 비슷하던데. 잠깐만. 중고 말고 새 거로 사. 새 차로 사. 새 차 중에서 여기서 필터로 전설만 볼게. 아 이게 성능 클래스가 있구나. S2가 제일 좋은 거야? D가 제일 좋은 거야? 하이퍼카 희귀 클래식? 형 전설도 쿠폰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쿠폰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S2가 제일 좋은 거예요? S2는 많이 있는데. 어 이게 다 S2임? 전설 아폴로 이텐샤? 다 전술도 많네. 에스턴 마틴 거고요. 어 부가티. 와 속도 봐. 속도 핸들링 가속 다 만땅이네. 오프로드에 좀 약한데 300만원. 이거 쿠폰으로 살 수 있음? 제일 비싼 거 사야 되는데 쿠폰으로. 아까 몇 천만원짜리 있던데. 형 이제 외제차 아니면 안 보는구나. 형 부자 되고 변했어. 뭘 변해 임마. 현기차 없어 여기.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원. 아까 2000만원짜리 있었는데. 한번 볼까? 3000짜리로 사야 될 것 같은데. 도색도 있네. 잠깐만. 덕후 디자인은 항상 있구나. 부가티의 이거 무슨 캐릭터냐? 어? 플레이스테이션 있네. 플레이스테이션 먼 캐릭인 것 같은데. 수용복이야 뭐야? 누구야 얘? 크라이웨어, TBS, 카도카와. 애니메이션도 있나 본데. 뭔데 이게? 조기 상점의 음악이라고 전기 슈퍼카인데 직발 오집니다. 아 근데 내가 나 모르는 애니메이션이야? 어 플래시, 플래시도 있다. 어 플래시어맨 있잖아. 플래시맨 그거. 오 이거 이거 잘했다 디자인. 그거네. 저 위에도 그렇고. 근데 별로 안 좋아해. 잠깐만 부가티 어디에 있다고? 조기 상점의 리막. 제일 비싼 거 사야 돼. 아까 3000만원짜리 뭐였더라? 제일 비싼 걸로다가 필터 봐봐. 아 근데 매칭이 왜 걸렸는데 왜 시작이 안 되지? 나가야 되는 건가? 아 됐다. 가자 일단 1등부터 해야지. 아 1000만원 넘는 건 클래식카예요 거의. 절대 이겨. 나무만 잘 피해보라고. 나무만 피했어도 10, 저기 23등은 했겠네. 제발 바로 차. 나도 5성 한 번에 줘라. 아까 5성 먹은 게 운이 좋은 거구나. 아까 전전전전판인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20몇등 했잖아 그치? 시내 왔어요. 여기 아까 내가 졌던 데잖아. 이거 봐 이게 주.. 아 여기 저기 있다! 주황색으로 뜨는 게 저 길 알려주는 건가? 나와 이씨. 저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 보라색? 어.. 이성! 푸르겟! 푸르겟 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꿔. 푸조!
여기 하나 더 있고, 어, 두 개나 있어요. 바로 바꿔. 차가 태코같이 생겼냐? 어떻게 들어가지? 집 안에 있는데? 저 왼쪽 걸 먹을까? 안에 거 왠지 좋을 것 같아. 여기다. 뭐야? 미니 부기. 아씨. 어 잠깐만. 근데 미니가 아닌데. 오 4렙. 미니 엑스레이드 존 쿠퍼 워크스 부기. 미니가 아닌데 큰 놈 중에 미니인가 본데. 야 사성이 말 말하지. 저거 보고 별로면. 야 칠성. 포드 브론코. 저거다. 브론코 사류. 오프로드 최강. 어? 어디 갔어? 누가 먹었다. 방금 있었는데? 어이씨 방금 누가 먹고 갔어. 끝났어. 저기 하나 더 있다. 아 칠성씨 저거 먹으면 그냥 오프로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인데요. 신기루야. 야 사성이야 그래도 괜찮아. 저기 하나 있는데 보러 가자. 브론코가 7성이나 해. 뭐 5성까지 있는 거 아니었어? 10성까지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다 못 봤어. 무슨 세븐인데. 쉣! 밑에서 주면 안 돼요. 뭔데 뭔데 몇 성이야. 별로면 가게. 포드 포드 e스포츠. 아니 어떻게 올라가지? 어디로 올라가? 아 개망. 저 몇 성이야? 저기 올라갈게. 아무도 안 먹네. 4성 이하면 바꿀 필요 없어. 이게 든든하거든. 느린 거 같다 이 차. 어 씨 뭐야 누구야? 누가 나한테 배들 걸었어? 아니 저 2성 딸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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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딨어 배틀건놈. 배틀건놈 어딨어? 나 가 몰라 씨. 상대가 안 보이는데? 몰라 가. 2킬 얼마 안 남았어. 아 근데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왼쪽에 있는 것 같아. 소리 난다. 노래 소리가 나거든? 내 왼쪽에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오프로드로 가야겠어. 이득 보려면 무조건 오프로드. 큰 나무 조심. 이 앞에 큰 나무 있어. 왼쪽에. 이놈 왜 안 보이냐고. 다 왔어 다 왔어. 이기나? 바위 조심하고. X 누를 준비. X 누르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쳤습니까? 가! 가시고. 어? 제거요? 졌다고요?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야, 뭐야? 버그냐고 뭐냐고 왜 보이지도 않는데 상대가. 아니 오케이 차 하나 줬고.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긴 줄 알았는데 왜 애가 안 보이는데. 버그인가 뭐지. 승리마저 신기루네 크크크크. 내가 이겼어. 아무도 없었어 분명. 내가 꼬린까지 했다고. 심지어 꼬린에서 소리까지 났는데 내가 이겼다고 분명히. 칠성도 먹고. 결국 영태는 또 투명망토 사기를 당했다. 분명히 이기는 거. 막판에 버그가 좀 있네요 멀티는. 참 어이가 없네. 아 날씨 이겼는데 분명히. 상점 가서 그런가 진짜.
맷집 중에 상점 가면 안 된다고? 아 그 못 가게 해놓던가. 아 나 의의가 없네. 얘들아 큐 돌려. 24등. 네 24등 갑니다. 한대 사고 오자고? 아 또 상점 들어가면 그럴까봐. 어? 상점 들어가면 또 큰일날까봐. 하나 사고 와도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 한대 사고 돌릴까? 그래 사고 돌려. 사고 돌려. 이거 큐를 취소해. Want to make friends at Horizon Mexico? Join a club. 어, 근데 큐 걸렸어. 큐 걸렸어요. 갈게 그냥. 아까 상점 있을 때 준비하려 한참 떠 있었거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런지. 갑니다. 어, 나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이제 첫 번째 모드랑 네 번째 모드 멀티만 해봤는데. 놀이터는 뭐하는 건데요? 제발 바로 앞에 서라. 브롱코가 짱인 것 같아. 속도도 꽤 빠르거든. 아리나 트리키. 어, 왜 도시에서 안 시작하지? 나 도시 옆에다 찍었는데? 일단은 슬 다니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듯. 둘러다녀. 보라색 없지? 근처에 보라색 없어. 앞에도 보라색 없는 것 같아.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저 왼쪽 뒤에 산 한 놈 오거든. 근데 표시가 꺼져 있거든요. 싸움 표시가 누구랑 배틀 뜨고 있는 듯. 일단 안쪽으로 가야 돼. 자기장 오거든. 저기 한 놈 가죠. 근데 꺼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저렇게 저 체크문이 돼 있는 거 보니 체크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누구랑 배틀 뜨고 있고 여기는 안전하다는 거지. 자기 안쪽으로 가서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한 대만 보라색깔. 어 저기 있다. 아 근데 너무 먼데. 자기장이 걸릴 것 같은데. 딱 걸칠 것 같기도 하고. 자기장 얼마나 남았죠? 자기장 약간 바뀌거든? 근처에 있는 거 저거밖에 없으면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자기장 오기 전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까도 자기장 때문에 없어졌다. 아씨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멀어. 갔는데 똥차 아니야? 근데 경쟁은 없을 것 같다. 제발 저 기다려주세요. 빅트리 갑니다. 어 마세라티 5성 르반떼 킥만 하고 이러면 괜찮지. 어 저기 잠깐만요. 오케이 신기루 될 뻔. 마세라티 좋지. 어 느낌이 달라. 소리가 달라. 어 빠르죠. 저 오프로드에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자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4륜인가요 마세라티 르반떼? 좀 안정 저 묵직해 비틀보다는. 내가 묵직하네. 하나 더 찾아봐. 칠성도 있으면 브롱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칠성 있더라고.
28등? 아 23등 그냥 하겠구만. 런하고 다니면 28등 그냥 하겠는데. 근데 이기면은 더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배틀로얄 중이라 지금 온라인 모드 중에 배틀로얄이거든요. 보니까 누가 배틀 걸지? 그러면 달리는 방향 쪽으로 뜨더라고.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걸어. 그럼 바로 어 저기 있다 오른쪽에 하나 볼게요. 4성 랜서 GSR 안 먹는 게 낫겠지. 4성은 얘 5성인데 랜서 창인가? 저기도 하나 있거든. 랜서가 더 좋다고? 삼성 포르쉐 마칸. 르반테가 더 좋은 거 맞나? 오프도 달려야 되는데. 자기장 뒤쪽 아닌가요? 지금 분홍색 뜨는 거 보니까. 오케이 23등 아주 쉬웠고요. 한 번 더 배틀 안 하고 23등. 어 잠깐만. 왼쪽 게 마칸이었고 오른쪽이 그건가? 맞네. 5성 8성도 있죠. 8성 아까 누가 8성 먹었다는데 7성까지 내가 봤어. 브론코가 7성이었어. 저기 앞에 또 하나 있거든. 가자. 어, 이번 판에 1등 한번 노려볼만 할지도. 아까 재수가 없었네. 어 뭐야 배당 왜 이렇게 높아. 23등 여기서 보고 걸었구나.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 봤어야 돼. 아까 3% 씨 옆에 3%가 탔어야 되는데 씨. 자 2성 911 까레랑 까레란데 2성밖에 안 되네. 오프로드도 있어서 그런가? 아레나 축소되고요. 73년식이야? 아, 옛날 까레라구나. 911이구나. 진짜 911. 자 20등 애들 다 어딨지? 지금 오른쪽에 몰려있거든요? 굳이 가서 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지금 한 명 또 탈락됐고 저기 앞에 누가 지금 배틀 중이다. 저 두 명 그게 보이시죠? 가서 방해할 수 있나? 둘 다 방해해버리고 싶다. 18등 달달하고. 야 지금 뒤쪽에 두 명 있어요. 오른쪽 뒤쪽에 하나 내 뒤쪽. 어 지금 누가 나한테 배틀 오거든요? 왼쪽에 한 명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나한테 오는 건가? 아 저 지금 저 거리 정도만 돼도 큐를 걸 수 있나봐. 배틀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어. 한 명 이긴다고 뭐 좋겠어? 보라색 중에 하나 더 있거든요. 먹고 올게요. 다른 놈한테 배틀 걸는데. 네? 뭐라고요? 아니 저기 있어 저기. 아레나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심노젠 메타라고요? 심 10이요? 뭔 소리야 지금 배틀인데. 어 BMW X5 근데 4성이네. 르반떼가 더 좋은 거 맞지? X5 좋은데 빠른데. 5성이니까 그래 성을 믿자. 성을 믿어. 자 안에 들어가야 돼 자기장. 야 근데 나중에 엄청 좁은데 사람 많이 나오면 배틀 어떻게 되나? 레이스할 공간이 없잖아. 여기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레이스 공간이 없는데? 4성 5성 있다 저기. 브롱코 5성 있네 저기. 누가 이겼어 5성. 야 5성 5성 브롱코 바꿀까요? 2069년 야 이거 바꿔. 2069년 초미래 브롱코. 다른 놈들 압박감 다른 놈들 못 먹게도 하고 미래 자동차 갑니다. 어 확실히 빨라요. 오프 때 빨라요. 오프 자리에서 빨라. 어 지금 한 명 온다. 큐 걸어 큐 걸어. 마창 떠 쫄았죠? 5성이라서 가만히 있어 넌 거기서. 그냥 존버 메타에 노잼 메타에. 내가 딱 강당에 가는데 비틀 아니니까 큐 못 거는 거 보소?
15등! 10등 안에 간다. 저 앞에 누구 가고 있고. 내가 간다고? 굳이? 어, 나 오른쪽 위에 현대자동차로 잘못 봤네. 현대자동차. 어, 너 부러워. 어, 뒤에 한 놈 왔다. 붙었다! 탈성! 아이씨, 젠장! 어디야? 왼쪽. 가까워요. 나무 숲으로 갈까? 그냥 나무 숲으로? 나무 숲으로 가는 게 나을라나? 아니야, 근데 내가 이기고 있거든? 내가 이기고 있어. 굳이 나무 숲으로 갈 필요 없어. 저 녀석 나무 숲 도전한다. 나도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오프로드 더 세거든. 진짜 또 맨. 아, 진 것 같아. 안 보여. 상대. 뭔데? 아, perfect stealth tactic. Park your car. 나 안 먹었어. 나 안 눌렀어. 응? 뭐야 이거? 왜 나 차 바뀌었어? 팔성. 아, 내 이겨서 팔성 다리로 바뀌었네. 지리고. 근데 뒤에 한 놈. 뒤에 한 놈. 배틀 붙었다. 어디야? 다음 큐. 저놈 십성이야. 십성. 예? 십성도 있어요? 이런 씨, 왜 게다가 위치도 쟤한테 가깝잖아요. 아니 전설인가 봐 저거. 아, 와 개빨라. 높은데. 에라이 집어치워라. 10등 재수가 없을라니까. 왼쪽이 뜨네. 그래도 10등. 와, 10성도 있어? 8성 이겼는데, 5성으로 8성 이겼으면 잘했지. 야, 이기든 지든 어차피 큐 한 번인데? 어? 파괴 기술 부스트. 포르자 에디션 뭐냐, 저건? Hey, young. I know you're busy, but I have, festival facilities. 가짜 게임이 된 게 아니고, 지금. So if you wanted to push for that next Ojo superstar, 클래식 자동차 소문. But he told me to tell you there's a classic off-road vehicle in a barn not far from the festival. 잠깐만. 저기 뭐가 있대? 우리 전설차 하나 삽시다. 기분도 좋은데 10등 아쉽다. 내 쪽으로 떴으면 좋은데 이거 큐 건 사람이 유리하게 뜨는 것 같아. 위치가. 신상 하나 삽시다. 정산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뭘로 하나 살까? Turn around. 자동차 매장. 제일 비싼 건 뭡니까? 아까 내가 클래식카가 제일 비싸다 그랬지. 아, 뭐 사지? 아우디. 벤틀리. 벤틀리도 좀 비싸지. 부가티 이런 게 비쌀 텐데. 부가티다 이거. 3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공짜로 하나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저? 여기서 파는 게 끝이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팔아 또? 부가티. 쉐보레. 쉐보레 말리부 있나요? 말리부 있나요? 얘 내가 타던 차. 말리부 없어? 가격 순 정렬이 있나요? 구입 가능한 가격. 가격 순 정렬은 없고요. 하이퍼카로 갑시다. 그러면 해치가 뭐야? 시디 클래식, 컬트, 슈 클래식, 현세대 스포츠카, 레트로 세단, 하이퍼. 이런 게 좀 이게 하이퍼인가? 어, 하이퍼 전설이 많네. 에스턴 마틴, 부가티, 부가티 베이론이네. 부가티 베이론 시론 240, 220. 베놈. 야, 베놈 뭐야? 이름이 베놈인데?
Y 말고 X를 누르라고? 아 정렬로? 아 그러네. 필터를 빼고 그러면 잠깐만. 정렬로 하면 그냥 뜨겠다잉. 여기서 그냥 정렬로 가격으로 하면 뒤에 있나? 맨 뒤로 가야지. 알리비로 가면 더 빠른가? 이게 제일 비싸네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200만. 제규어 D타입? 뭐냐? 차가 왜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이거 차 왜 이렇게 생겼어? 와 이거 뭐냐? 신기하다. 1인용 차야? 이거 도색 안 보고 그냥 볼 수 없나? 밑에 거는 3000만이네. 이게 제일 비싸네요. 쉘비? 쉘비 거 3000만이나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성능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옛날 건가? 코브라. 코브라 데이토나 쿠페. 안에 뱀 들어있나요? 독사 들어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비싼 거 이해가 안 되네. 성능도 안 좋은데. 옛날 거라서? 옛날 클래식한가 봐. 성능이 빈데 비. 못 구해서? 별로 안 좋아. 1800만원짜리 있네. 페라리 캘리포니아 250캘리포니아 테스타 로사 1600. 아 이건 좀 좋네요. 이건 좀 좋은데 F1GT 성능도 준수하면서 가격도 비싸네. 이거 좀 멋있어. 그 다음 타입 D 이건 뭐냐. 포르쉐. 포르쉐 거 중에서 제일 비싼 거네요 이게. 1500만짜리 3917? 뭐냐 이건? LH? 들어본 적이 없어. 뭔데 이거? 이것도 1100만. 포드 GT40 MK2 제규어. 제규어 꽤 비싼 게 많네. 제규어 거 뭐 다 은색으로 돼 있네. 그 클래식 카드 벤츠 옛날 거. 네, 그 다음에 부가티 300만. 페라리 부가티 가속 10이네. S2로 사야 돼. S2가 지금 성능이 제일 좋은데 지금 제일 비싼 것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게 부가티입니다. 부가티 디보 2019.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베네노 이것도 S2인데 이건 속도가 딸리는데 제동력이랑 이런 게 좋은 출발 속력이 좋네. 성능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능 클래스. 맞아 지금 성능 순으로 된 거 맞아? 뒤로 갔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성능 클래스. S2가 제일 좋다고 그랬지. 이게 여기 S2 이쪽 앞쪽이 제일 좋은 거. 여기서 고르죠. 뭐 뽀대도 좋지만 드림카 아니라면 성능으로 가야지. 야 여기는 어디 회사 거야? 처음 들어보는데 코닝? 코닝세그?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루토스? 코닝세그? 어디 거야? 찰못이랑 페라리 람보르기니밖에 몰라. 여기서 골라주세요 님들이. 하나 공짜로 살 수 있어. 속도 10으로? 속도 10. 속도 10이 코닉세그 께 속도 10이고요. 이 제동력 9.7이고 여기 제동력 10. 핸들링까지 하면은 밑에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핸들링까지 생각하고 하면은 밑에 거. 10. 와 여기도 10이다. 핸들링 10. 제동력 10. 페라리. 형 어차피 차량 속도 10. 핸들링 10. 성능 올릴 수 있어. 코닉세그. 와, 코닉세그 꽤 좋은 게 많네. 옆에 써 있는 거 능력치인가요? 성능은 튜닝하면 훨씬 만드는 거 쉬워요. X 등급 그냥 마음에 드는 차 사세요. 그러면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 환영팩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 처음에 그거 비싼 팩으로 사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오버롤. 페라리 이거 이거 이쁘다. 이쁜 걸로 사야지 그러면. 내 평생 이래서 절대 못 살 것 같은 차. 이런 거 얼마야? 원래는 얼마야? 이런 건 다 못 사네 근데. 어? 부가티? 어 부가티가 엄청 비싸. 몇십억인가? 난 못 산다니까. 아니 사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험이 2,000만 원, 타이어 하나에 500만 원, 800만 원, 사이드밀러 나가면 1,000만 원 이래. 절대 못 타. 유지도 안 돼. 사는 것도 힘든데 유지가 더 비싸요. 유지비가 미쳤어요. 엔진 오일만 몇천만 원이고. 봐봐, 엔진 오일 망가졌거나 뭐 타이어 갈아야 되지? 불러야 돼. 독일 본사나 이태리 본사에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비즈니스석 태워가지고 우리 집 저기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호텔 좋은 데다 재우면서 고치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런 비싼 차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 해, 안 사, 씨. 돈 있어도 안 사, 씨. 나도 못 가는데 무슨. 어떻게 하냐고? 유튜브에서 봤어. 부가티가 그렇게 하더만. 부가티 저거 타이어 저거 네 짝에 얼마였더라? 2,000만 원인가? 그리고 뭐 망가지면 무조건 불러야 돼. 엔지니어. 본사 엔지니어 불러서 비즈니스 태운 다음에 거기 호텔도 좋은 데로 딱 해가지고 고치게 해야 돼. 그래도 한 달 걸려. 한 달 반 걸리고. 보험이 2,000 얼마라고 했나? 보험이 안 되는 데도 있어. 보험 거절하는 데가 있어요. 한 달에 10억씩 버는 거 아니었어요? 보험도 거절하는 데가 있어요. 보험도 들 수조차 없는 데가 있고 보험을 들어주는 데가 따로 있어. 보험이 너무 비싼데 사람들이 안 들어주려고 해. 망가지면 열로 막 비싸니까. 뭐 사지? 아 이거 사자. 이거 여기 앞에 것 중에서 고를게요. 아 근데 멋이 없어. 코닉세그 거 이거 멋이 없지 않냐? 별론데. 잠깐만. 아니 이렇게 덕후 에디션만 있는 거야? 응? 여기서 와인드롬 볼 수 있어? 입국 안 해도? 이거 뭔데? 이것도 뭔 캐릭터 같은데? 여기서 그냥 와이? 여기서 와이? 안에 들어가서. 아. 와. 검은색이 이쁜데? 검은색 유광. 이런 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봐봐요. 여기도 낮아가지고 못 타고 다녀. 다 긁혀. 그래서 막 윙 해서 차체 올리는 거 있어도 긁히더라고. 있어도 긁혀. 우리나라에서 다니면 긁혀.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하나 갖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두 개 먹으면 바로 저기 커뮤니티 올라와. SNS 이런 데 올라옴. 형 잘 아는 거 보니 몇 대 있구나. 무개념 차주. 타봤냐고?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탄 사람 경험담 봤어. 잘 못 타고 다닌대. 이게 실생활에 타고 다니는 거는 그 따로 있더라고. 이런 거는 막 좀 힘들고 좀 급 아래 것 중에서 실생활에 그 뭐라 해야 되지? 데일리 카로 좀 탈 수 있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알고리즘 타가지고. 포르쉐. 페라리. 멋이 없어. 부가티 사자. 부가티 원래 디보보다 그 유명한 게 부가티 시론 베이론이 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성능은 얘가 더 좋네. 속도 9.6, 핸들링 9.9, 가속 10. 일단 속도는 제일 지리네. 아 시론에서 이게 강화한 거야? 그럼 이거 사자. 이거 멋있네. 너구 에디션 말고.
근데 오프로드가 약해. 근데 오프로드까지 뭐 노리면 힘들지. 저 뭐 뒤에 축구 선수가 있냐 그림이. 어? 저 뭐지? 레알인가 누구야? 이게 부가티. 유광 좀 촌스러워. 데이지 아저씨 차는 머슬카의 튜닝이지 뭘 모르네. 어, 부가티는 오히려 무광이 멋있게. 야, 무광 어떻게 하냐? 이거 유광인데? 형, 혹시 디아블로도 있어? 디아블로가 뭐야? 와, 이거 뭐 보는 시점에 따라서 색깔이 닦이네. 이건 뭐냐? 프리즈마 탄소 섬유. 이런 게 멋있지. 아까 베트카 같잖아, 그치? 무광에다가. 실제로 보면 지린다던데, 무광. 무광이라 오히려 뭔가 좀 더 슈퍼카 같은 느낌. 탄소 섬유, 카본이죠. 이거지. 이걸로 주세요. 자동차 인증서, 이게 저게 쿠폰이야? 나 산다! 이거 하나 주는 거 산다. 이거 사. 나도 부가티 오너다. 엔진 2천 엔진 오일 2천만 원 넣는다. 2천만 원짜리. 어? 출발해. 시승해. 휠 꾸미기. 아, 여기 돈 들어가네. 여기도 스노우 타이어 이런 거 넣으면 기본 타이어가 제일 좋은데 바꿀 필요가 없네. 근데 아마 오프로드가 조금 올라가니까 5.6으로 올라간다. 와, 이 차체도 낮아지는 거 봐. 이건 뭐야? 댐퍼? 얼라이먼트? 출발 속력이랑 오프로드가 6.4까지 올라가네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이거랑 아까 오프로드 하면은 지상구가 올라가네. 그림파인 사람 많다고 하더라. 핸들링 떨어지는 대신 이거는 다른 건 다 올라가네. 이분이 그 유명한 약하족인가요? 휠 꾸미기. 앞 타이어 폭. 뭐 있나 볼게. 뒷타이어 폭. 스포츠 휠 타일. 이거 다 휠인가요? 문 열어봐. 그거 적용돼 있죠, 딜러님. 그 고스트 클로징인가? 그 문 살짝 닫으면 되는 거. 비싼 거니까 있겠지. 옵션이라고? 소프트 클로징인가? 이것도 열어봐. 와, 맞다. 이 차들은 뒤에 있어, 엔진이. 여기는 그냥 작은 여행 가방 정도. 이런 차 타다고 다니고, 어? 여행 가는 거지. 뒤에 엔진룸도 열 수 있음, 여기. 아, 날개. 엔진을 못 열어봐. 원래 앞에 트렁크가 있거든, 이런 차들은. 자, 내 자동차지? 이거 한번 타고 달려봅시다. 뭐 면역도 있네. 시승 한번 해볼게요. Turn around when it is safe to do so. 밤이네. 부가티. 자, 일단은 실내 보여드릴게요. 부가티. 오, 엔진 소리가 특이하네. 직진을 달려볼게요. 와, 좀만 밟아도 200이야. 이게 부가티 타면 이런 느낌인가? 별거 없네. 에, 안 사도 되겠어. 살라 그랬더니만 오늘 방송 끝나고 타봤으니까 안 사도 되겠어. 생각보다 별거 없네, 부가티라도. 어어, 이러면 2천만원. 저렇게 하면 2천만원. 예. 오디오 팀이 된 요가다 했다던데. 바로 못 날라가. 녹음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에 따라 소리가 다르네요. 튜닝마다 다르고. 아, 그래? 어어, 안돼 안돼. 부가티라고.
몇 킬로까지 나오나 볼게. 야, 직진 코스 없나? 부가티 창문 깨졌다. 5천만 원. 오늘 차 사고 1억 더 썼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몇 천씩 날라가. 왼쪽 사이드 날라갔다고? 어? 나 귀가 없어. 왼쪽 오른쪽 사이드 어디 갔죠? 귀가 없.. 양쪽 귀가 없어. 양쪽 귀 없습니다. 예. 아니 너무 빨라서 주체가 안 돼요. 안전운전 할 필요 없잖아 이런 멋있는 차로.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 천천히 가볼게요. 살짝만 밟았는데 200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원래 브레이크 해줘야 돼. 충전하게. 안 되네 안 돼. 속도가 너무 빠른데? 어? 천 원 아니야? 부가티라도 천 원은 못 참지. 천원 경험치, 천엑스피. 부가티에서도 전기차 만든 거 아세요? 심지어 레고랑 협업까지 했었는데 레고로 만든 전기차 부가티. 레고 뭐냐? 그냥 돌아 만드는데 돈 경험치가 오르네. Recalculating route. 다 깨졌고 300km. 진짜 막 300km가 아닌 것 같아. 금방 아주 손쉽게 올라가. In 400 meters, turn sharp right. 오씨, 저 앞에 폐차된 차인 줄 알았네. 진짜 빠르다. 야, 직진 완전 직진 코스 없나?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 완전 시원하게. 잠깐만. 여기 이거 타고 가면 직진 나오겠다. 차를 세우는 남자. Turn around when it is safe to do so. 차가 없네 여기. 가운데로 가야지. 가운데 속에 고속도로 있어. 창문 다 깨졌네. 속도감 한번 보세요. 지금 300km, 320. 330, 340, 350, 360, 370, 385, 참아! 390! 죽어버렸다는 거야. 오늘 사고 죽어버렸습니다. 죽는다는 거야. 날아가잖아. 차가 날아다닌다니까. 400km 정도 되면 그냥 죽는다니까. 블랙박스고 뭐고 블랙박스 다 산산조각 났을 때. 날라가네 날라가. 386까지. 어, 시원하구만. 가부대 저기. 야, 빠르다. 됐어. 아, 오케이. 1억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 1억 한 5천 정도? 어, 이 앞에 다 긁혔다. 저기 범퍼도 다 갈아야겠는데 유리창 다 갈고요. 범퍼 갈고 지금 어 사이드 밀러 날라갔고요. 이거 내 차를 보내야겠는데 저기 독일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부가티 독일 건가 이태리 건가? 5억 정도? 환불해. 프랑스. 프랑스 오라고. 내 레인은 꽉 밟아서 100만 넘어도 죽으려고 하는데 에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역시 포르자긴 하네. 지금 온라인 모드에서 두 개, 지금 온라인 근데 약간 버그 있는 것 같아. 시원하게 한 부셔죠. 오픈 레이싱, 오픈 드리프트, 놀이터 게임 많이 봤거든요. 깃발 러시랑 아스팔트 드리프트 이것만 해봤고요. 멀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장 가동기 포함인 거 아시죠? 저희 수작업이에요. 아, 이거 한 대 한 대 수작 받는다더만. 이거 보면은 뭐 룸 같은 데 열면은 그 이 차
자동차 만든 사람 이름도 있더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길게 풀네임으로 써놨어. 한 명이 다 책임지고 만드는 거지. 유튜브에서 봤어. 풀네임으로 그 장인이라고 그 자격증 있어. 이런 비싼 차들은 한 명이 책임지고 만들더만.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배틀로얄도 뭐 10등 했으니까.